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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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네요, 스트 씨. 아, 저도 막상 오니까 좀 긴장되네요. 긴장 안 됐었는데. 아, 저는 전혀 긴장이 안 돼요. 아니, 아까 3초 전에 저한테 긴장 됐는데. 아, 저는 전혀 긴장이 안 되고 저는 또 이제 무도인으로서 오늘 감스트 씨를 오늘 창교곡을 해 주려고 저는 즐겁게 왔습니다. 저는 네. 당신 턱 수술 다시 시킬 거예요. 네.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자, 일단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 기대가 되는 어떤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크루의 자존심이 걸린 우리 비글즈와 강크루의 대결.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도 스파링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민교 빼고는 저희는 실력이 대충 공개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비글즈 속에서 생각하는 야, 이 사람은 진짜 잘할 것 같다 있나요? 일단은 숨은 보석 한 명 있어요. 누구요? 바로 코트 씨. 예? 오늘 코트 씨는 마음 먹고 왔습니다. 코트 보여드린대요. 코트 형? 일단 기훈이 스파링하는 거 봤는데 아, 저 정도면 내가 오늘 창교곡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면 자신만만하게 왔어요. 코트 형이 네. 런치려고 하던데요? 아니요, 코트 형 은근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코트 형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체육관에 연습을 좀 일주일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진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둘이가 이제 매치를 하잖아요. 네네. 당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제가 이기죠. 저도 당연히 제가 이기죠. 우리가 오늘 좀 정해야 될 게 좀 많아요. 어어.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 제가 쪼는 게 아니라 몸무게가 체급 차이가 많으면 온수 조절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오, 공부했어요. 그렇죠. 온수 조절 두 개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온수 조절 뭐예요? 온수 조절 보일러 아닙니다. 네? 보일러 아니에요. 아, 글러브 이제 그 수치죠. 오! 크거나 작거나 이거를 정확하게 매기고 오늘 좀 약간 전문적인 스포츠 방식으로 그쵸. 정확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또 네. 코로나 이거 저희가 좀 준수해서 저희가 다 온도 체크도 하고 여러분들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 점 좀 네.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대망 네. 매치 때 바로 상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이런 거 왜냐하면 우리 다 메이저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천 3천 원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혹시 2천 3천 열 명에서 떼어봤자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자존심. 아, 오늘 근데 그건 맞아 진짜로. 오늘 남자의 자존심 대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희가 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5라운드 하니까 만약에 3라운드인데 3대 0 나오면 어떡하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야죠. 저희는 점수 상관없이 그렇죠. 일단 5라운드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누가 3대 0이죠? 저희가 3대 0이죠. 귀여워요. 예, 아, 너무 귀여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좀 기다렸을 텐데 그러면 여기서 대진표를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오늘 어떤 매치가 있는지. 바로 이렇게 대진표가 짜져 있습니다. 1라운드 창현 박사장, 2라운드 상만 탱구 매니저전이죠. 그렇죠. 원래 여기 자리에 원래 성태랑 깨박 자리가 들어갔어야 했는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성태가 또 이제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온다는 점 오늘 또 방송을 보면서 응원을 한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깨박이는 네. 여기 이 자리 와 있어요. 깨박이는 아, 그거를 왜 여기서 말하시죠? 성태도 오라는데 제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요. 오지 자,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3라운드는 네. 코트 vs 킹기훈 그리고 4라운드는 아직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 많이 하는 맞아요 이 매치 네. 이 매치가 사실 진짜 사람들이 가장 맞아요. 기대 많이 합니다. 남순 vs 민규 그러니까 남순이 사실 포기를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방송에서 내가 포기하면 삭발하겠다. 예? 예전에 사실 삭발하라 해놓고 삭발 제대로 안 하고 마치 지는데 이번에 삭발까지 걸면서 오늘 지면 삭발을 한다고요? 포기하면 포기하면 네,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매치죠. 5라운드 철구 대 감스트. 이거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최고의 주먹을 가리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죠. 예. 예, 이렇게 5라운드까지 진행이 깔끔하게 여러분 대진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대회 진행 방식은 똑같아요. 정통 복싱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통 복싱룰이고 예. 중간에 이제 뭐 발차기나 아니면은 뭐 저 그런 거를 절대 쓰면 안 되고요. 뭐 무기 같은 거 있으시면 다 빼시고. 그렇죠. 예. 중간에 뭐 이렇게 무기 갖고 오신 분도 계시는데 뭐 쌍절곤이나 이런 거는 다 빼세요. 예. 무조건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우리 두 명이서 좀 하면 좀 뭔가 좀 밋밋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해설자 한 명이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시고 정말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근데 진짜 어떻게 섭외했어요? 예? 어떻게 섭외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섭외해 줬는데. 저는 그냥 바라나 까딱 안 하고 아프리카 또 운영팀에서 예. 바로 또 섭외해 줬죠. 바로 이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자, 헤비급 챔피언 바로 불알 파괴자 바로 이분이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야, 명현만! 명현만님! 자, 와, 체급이 더 커지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예.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해서. 예. 예. 헤비급 파이터 이제 명승사자 명현만입니다. 이야! 와. 강수 씨는 이분 아시나요? 저는 알아요. 저는 얼마 전에
고등학생이랑 그 유튜브에 영상 올리셨잖아요. 아, 예, 예. 그것도 봤고 예. 자주 이렇게 그 김동현 씨랑도 이렇게 스파링 하는 것도 봤고 예, 예. 예, 저는 평소에 팬입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와. 네. 근데 명현 씨 왜 자꾸 이쪽을 쳐다보면서 말하세요? 아, 정말 불쾌하네요. 예. 아, 철국 씨는 그 전에 뵀었고. 아. 네. 감수 씨는 또 제가 애청자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러면 애청자가 아닌가 봐요. 아니 애청자인데 이제 많이 뵀으니까. 아 예. 예,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아 예. 뉴스 얘기는 좀 양봐라. 예. 아니 궁금한 게 오늘 사실 이 철구하고 감수 누가 이길 것 같은지 두 분이서. 네네네. 아 근데 철구 씨가 이제 또 그 격투기 경기도 많이 보고 훈련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감수님은 또 이제 그 격투기 쪽은 조금 문의하지 않을까 해서 아, 그렇죠. 사실 냉정해 보면 예. 철구님이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세요. 역시 프로십니다. 예. 왜냐면 딱 겉만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이게 물통인지 알통인지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여러분 난 체구가 단단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여기 혹시 오늘 대진표 아까 보셨나요? 명현만 씨? 아, 예, 맞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어, 다 아는 분이에요. 다 아는 분이라고요? 예, 예. 그중에 유독 그, 방송을 봤다라는 분은? 그중에 이제 그, 네. 그 노래하는 코트님 오! 노래하는 코트? 예. 혹시 어떤 콘텐츠를? 그 이제 뭐 노래도 하시면서 이렇게 욕도 좀 잘하시면서. 와. 이렇게 뭐 간간이 이제 나오는 걸 좀 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 못 보실 거예요. 예,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예. 아이, 양반아 사형 선고를 때리라니요. 아니 근데 오늘 걱정이 너무 걱정이 많아 지금. 내가 아까 봤는데. 아, 근데 코트님이 상대가 그 맞나요 그분이? 기훈이라고 아시죠? 킹기훈이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일단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어떻게 보면 또 체급이 또 코트가 워낙 또 크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엄대 엄이자 5대5지 않을까 저는 살포시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그건 당신 네. 예상이고요. 예상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 킹기훈 vs 코트 형님의. 예. 이제 킹기훈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동네에서도 많이 했었고요, 어릴 때부터 오.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코트님은 그런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 그리고 체급 체중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 어떤 그. 어떤 신체에서 나오는 파워라는 게 이제 체급은 좀 킹기훈이 훨씬 높긴 하거든요. 아~ 그래서 약간 체급 차이가 좀 나아 보입니다. 근데 뭐 기훈이도 뭐 체육관에 운동했지만 그 코트 형님도 체육관에서 운동했어요. 어, 어디 체육관이요? 그 성지구 체육실이라고 거기서 운동을 좀 많이 했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 감스트 크루 대 철구의 비글즈 크루거든요. 아~ 그래서 5판 3선입니다. 아, 그 팀끼리 이제 대결하는 네. 거. 네네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명현만님이 오늘 전문적인 좀 해설 그때 예, 예. 정말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예. 혹시 잡힌 혹시 프로 매치 같은 게 있나요? 현재는 없고 지금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와, 나 진짜 너무 좋아하잖아. 아유. 나 나는 명현만 씨 유튜브 구독돼 있어 나는. 아, 그래. 나 맨날 봐 진짜로. 저는 구독은 안 했어요. 아, 자,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거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복싱이나 뭐 격투기나 하기 전에 뭐가 있겠습니까? 어, 설마? 바로 라운드 거 공개죠? 야! 라운드 거 있어야죠. 맞잖아요, 명현만 씨. 그쵸, 그쵸. 아, 뭐 맞죠 아무래도. 어, 네. 어떻게 보면 남자 관중들이 거의 한 30%는 라운드 거를 보러 오지 않나. 어때 맞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라운드 거를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명현만님은 여기 그냥 고정을 해주시고 아, 예.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한 분부터 두 분입니다, 오늘. 자, 두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운드 걸 일단 한 분을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자, 바로! 오! 자, 소리베베님입니다! 야, 우리, 와, 와우, 야, 진짜 아프리카 무대야. 진짜 깜짝이야. 와, 좋습니다. 또 해주세요. 좋아하세요. 자, 아, 관중 좀 박수 좀 주세요. 아, 경주의 홍주. 우리 소리대배님 혹시 처음이시잖아요, 감수 씨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때? 너무 힘든데 카카오톡 진짜 작동돼 있어요 지금. 아 카카오톡. 네. 나 지금 어버버 되기 시작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네. 자 우리 소리베베는 오늘 어떤 건지 아시죠? 네. 혹시 강쿠르 vs 비그즈 혹시 누구를 원하시나요? 저요? 네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저희가. 야 역시. 아니 근데 그렇죠. 섭외를. 네. 당신 배그 할 때 미션 걸어주신 분은 섭외하면 어떡합니까? 아, 예? 아 그래도 아 근데 클라스 있잖아요. 아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맞잖아요. 네. 아, 오늘 이거 오늘 이제 라운드가 처음 해보시는데 혹시 네. 뭐 준비하신거나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의상 같은 거 어떻게 하셨는지. 의상을 네. 엄청나게 많이 사왔어요. 저희 보시면서 그렇죠. 거미
그렇죠. 뭐 언제든지 갈아입을 수 있다. 무섭게 녹는 것 같은데? 오늘을 위해서. 준비성. 이야. 여러 가지요. 쇼핑에 왔어요. 쇼핑. 아 강남 가서. 네. 아 좋습니다. 혹시 오늘 매치업은 다 누군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몰라요? 혹시 감스터 철고 보통 누가일 것 같아요? 아, 네? 이건 이거 찐이네. 찐이네. 아까 발음 게 아, 그러면 약간 이제 또 다른 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깨 동무 섹시포즈 한 개만 딱 잡아주시고 네,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유아, 오. 네. 아, 오. 오. 오, 이까지. 오, 여기까지. 손흥민 위원님, 우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자, 어때요? 잘 섭외한 것 같나요? 너무 잘 섭외했고. 예. 자 말하는 순간 예. 지금 다른 한 분이 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와, 와, 근데 이게 그때 저희가 다른 느낌이에요, 맞죠? 네, 그때 저희가 공개했을 때랑은 어. 완전 다른 느낌이고. 어. 오, 자, 기대가 좀 되는데. 자 그러면 또 한 분을 만나봐야겠죠. 오늘 그쵸? 두 분이십니다. 네. 번갈아가면서 오늘 또 수고를 좀 해주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 라운드 걸 두 번째 분 바로 공개하도록 할까요? 조금만 3초만 기다려주세요. 3초만 기다려주세요. 자, 준비가 되면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7시 17분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9만 4천 명. 좋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와. 여신 아리님입니다. 너무 예뻐. 맞아요, 맞죠? 네, 맞아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임지우님께 예. 의상을 직접 빌려. 지우님, 오. 지우님은 또 이제 프로 경기에서 하는 분이잖아. 와. 아니, 중요한 게 이게 그 자세가 한번 해보신 것 같아요. 설마 그런 것도 배웠어요? 좀 연구를 하긴 했는데. 야, 오늘을 위해서.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또 아리님은 또 강코르 또 V에서 비교적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나 말해봐. 솔직하게 맞춰줘. 예. 전 또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그 솔직하게 감... 아 강코로 아 일대 아 이렇게 해야 재밌죠. 그렇죠 이게 예. 맞죠. 예. 좋습니다. 오늘 가장 기대되는 매치가 있나요? 좋았다. 네. 질문 좋았다. 네 민규 씨. 민규 남수. 아니, 민규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민규 어째 민규 씨를 자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떤 게 기대돼요? 어떤 게 어떤 점이? 민규 씨가 또 제가 예전에 이제 상의 탈의한 걸 봤는데. 예? 상의 탈의한 걸 봤다고요? 그 혹한기 강코로 혹한기에서. 그걸 또 한 번 더 볼 수 있나? 오, 아 이거는 민규가 또 복고해라. 자, 일단 제가 전달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아리님이 또 고생을 좀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또 세치포즈 한번 잡으면서 그리고 네. 또 라운드 걸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번 딱 잡으시면서 자, 세치포즈? 네, 같이. 응, 같이.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생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남은 게 있죠. 어떤 거죠? 바로 뭐겠습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사람. 오늘 어떻게 보면 안 다치고 그다음 현명성 있게 봐주실 심판분. 오, 좋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정말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어떤 경력이죠? 복싱 쪽에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십니다. 아 근데 저도 아까 듣고 깜짝 놀랐어요. 맞죠? 예, 엄청 유명하신 분이라. 자 그러면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판 받으실 분들 나와주십시오. 자 야, 이야 최고다 말로. 자 이쪽 앞으로. 네네네. 자 이야 본인 소개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유성입니다. 예? 김유성입니다. 네. 아 마스크 벗으셔도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지 마시고 자기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부터 좀. 예. 네, 저는 저기 대한 킥복싱 협회 그 사무국장이고요. 그리고 오 사무국장. 그리고 저기 그 전에 국가대표 킥복싱 국가대표 감독. 네, 그리고 수석 감독. 네. 와. 네, 그리고 저 명현만 선수하고 이제 관계가 명현만 선수 그 K1 데뷔 때 그 저 이제 트레이너. 트레이너. 네.
뭐 여러 가지. 야,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네요. 그렇죠. 이거 네, 말고 네. 20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우리 오늘 10만 분이 복싱에 대해서 좀 아시죠, 우리 간장님.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이제 멤버들 하나는 이제 올 텐데 대표대로 예. 온스 같은 거를 정확히 재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아마 멤버들을 이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자. 멤버들 인터뷰 및 저희가 이제 그렇죠. 체중을 재가지고 이거 개수라고 하죠? 뭐, 예, 예. 개수? 개수가 뭐예요? 모르겠는데. 아 너는 아니야 온스. 아 온스 온스. 아, 온스. 예, 죄송합니다. 개수가 뭐야? 예, 죄송합니다. 감창 죄송합니다. 온스에서 예. 1도 모르는구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자 이제 대기실과 다 일어나주세요. 네. 우리 또 오늘 나오시는 분들 네, 한 명씩 나와주세요. 예, 네. 체중 개체량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첫 매치가 창현 VS 박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현 박사장 이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 자 창현님하고 박사장 와주세요. 자, 자 또 이제 혹시 또 지금 긴장하고 계신가요? 예예. 아 긴장하고 계시다. 자 일단 들어와 주십시오. 자 두 분. 자 개차량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현 씨부터. 자. 자 지금 오. 69 같은데. 69kg. 네 69. 자 그다음에 박 사장님. 자 창현 형님 69 그리고 박 사장. 박 사장이 지금 99거든요. 99. 30kg 차이다. 야, 포스부터 다른데. 자, 이렇게 두 매치. 예. 아, 잠깐 저를 매쳐다 보세요, 예? 선생님. 자, 이러면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되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안 된다고요? 예. 69하고 100 정도. 그러면 예, 좀 온스를 어느 정도로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16온스 하고 16온스하고 예, 하고 10 아, 10온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10온스요? 누가 10온스죠? 그 99kg가 16온스. 아, 예. 그리고 69는 10온스. 죽는 거죠, 오늘.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예. 자, 그 우리 또 신밥 님. 그 우리가 프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의 예. 동네 아마추어 정도는 안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온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10온스, 16온스? 네, 네. 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부터 또 이제 아, 인터뷰부터 인터뷰 할까요? 인터뷰 네. 자, 오늘 창현님부터 할게요. 네. 우리 창현 씨 오늘 또 연습 좀 많이 하셨죠? 저요? 전 좋댔습니다. 네. 아니 졸지 마라. 왜 자꾸 쫄아? 야, 체급이 30kg 차이 나는데 어떡해? 아니 쟤 대지야 문주먹. 몸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 이만큼이. 아니 또 창현 씨 연습하지 않았나요? 연습한 거랑 체급이랑은 아예 달라요. 완, 아 그래도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 이렇게 쪼는 모습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창신놈 모드 할게요. 창신놈 모드. 야, 사발로만 너는 돼지 두루치기 만들어주겠어요. 나의 차! 따드립니다. 아 뭐가지 따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 뭘 지켜. 자 우리 창현 형님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승리 저는 솔직히 1승 매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체력전은 네. 어떻게 좀 해볼 만한데 이게 체력전이 안 될 거예요. 박 사장님 담배 담배고 체력이 너무 좋아요. 아 담배 피지 않나요? 담배 안 피어요. 어 담배 안 피어. 아,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체력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오늘 각오 한 마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일단은 족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박 사장 좀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 그 창현님하고 오늘 한다는 거 오늘 들었잖아요. 네 오늘 들었습니다.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일단 노장하고 한다는 게 저는 나이가 있어서 너무 아. 너무 좋았죠 저는. 아니 본인이 보니까 그 옛날에 김혜적 다녔을 때 그 사페랑 붙어봤었잖아요. 예. 오늘은 상대가 몸무게가 상당히 낮아요. 그거에 대한 뭐 자기만의 뭐 준비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방법이 있다든지. 저는 약간 짧은 각오 한마디 하고 싶네요. 아 각오 한마디 오케이. 창현이 그 오마카세 하시잖아요. 예. 제 주먹의 맛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냥. 오 주먹의 맛을 어떤지 형한테 감히.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대진 상대 또 누굽니까? 바로 상만탱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만탱구 들어와주세요. 네 들어와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빠르게 이제 경기는 다 다라라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좀 한꺼번에 한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몸무게부터 재겠습니다. 상만탱구부터. 상만탱구부터. 매니저 전. 자, 몇 킬로죠? 자, 75킬로. 75. 자, 그리고 감쿠르 대표 탱구. 71? 아, 81. 81입네요. 81. 그럼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온스를 하면 될까요? 뭐 안전상의 저 안전을 위해서면 16온스하고 뭐 12온스 이런 거 되겠습니다. 오, 4온스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건가요? 예 어느 정도. 오 16, 12, 14, 14 아니에요?
14 아닌가요? 14운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 아 그래? 14 없어서? 아 없어서 지금 네. 이러셨구나. 아 12는 좀 너무 좀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어, 네네네. 여러분들 이건 프로 네, 국가대표 순서 국가대표 감독님이시니까 믿고 가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상맘 씨 오늘 오기 전에 오늘 탱고를 참교육해주겠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매니저가 감스트 매니저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의사 포부를 밝혀주시죠. 아 어떻게 보면 이거 성태형님 이제 부상으로 만들어진 매치이기 때문에 성태형님 목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까지 열심히 하겠다. 어, 근데 딱 보면 이길 것 같지 않나요? 아, 근데 생각보다 키가 크시더라고요. 오 키가 크다. 네. 일단 좋습니다. 매니저는 간단하게 하고. 네 저희 쪽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항상 그 철구방송 네. 같이 보면서 일을 진짜 개 족같이 못한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그냥 깔끔하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한마디 하세요. 네 상맘 씨한테. 네. 이번에 매니저 그만두시겠네. 그만두게 만들겠다? 네 그만두게 만들겠다 입히겠다는 건가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 대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만탱고 자 이게 제일 나는 기대가 돼요. 자, 바로 코트 기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와 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이야 헤비급 매치 진짜 찐 헤비급 매치. 우와 왜 이렇게 커졌어? 자 몸무게부터 좀 재주세요. 자 코트 형님 런 했나요? 아 여기 계시네. 네. 아 근데 이거 제 전에 우동을 먹고 왔는데 괜찮나요? 아 우동 아 0. 몇 그램 빼드릴게요. 0.5g 정도. 예, 우동 먹고 와가지고. 아 예 괜찮아. 자 우와 야 이 몇 킬로 지금 보니까 106kg. 자 가만히 106kg. 107. 107? 107. 107. 오 우와 자 이제 코트. 네, 16원스. 자 16원스. 16원스. 이거 뭐야? 16온스 똑같습니다. 똑같아. 똑같이 16온스로 가는 거. 네. 그리고 몸무게는 코트 형님 113kg입니다. 113kg 네. 거의 비싸네. 어, 왜 비싸지? 맞습니다. 아, 3회 빼셨구나. 오늘 공복이에요. 아, 오늘 또 이제 기운이 그 스파링과 뭔가 이제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하셨던데. 일단은 네. 오늘 저는 이게 말이 되나 싶어요. 사실은 예? 아니 사실 개인 방송 하고 있다가 네. 어느 날 딱 보니까 시청자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니 너 죽었다 그러는 거야. 왜 저한테 사형 선고를 내리시나 했다가 아~ 예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네. 어쨌건 도망치는 것보다는 끝까지 하는 게 좋지. 네, 솔직히 말할게요. 예. 던지기 매치예요. 예. 어차피 던져주면서 1패하더라도 그래도 많은 팬들이 또 코트 열심히 하는 모습 포기하지 네. 않는 모습 네. 네. 그거를 좀 바랄 것 같은데 그래도 각오 한마디 오늘 기운이 딱 보니까 각오 한마디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래도 기선제압 들어가야 됩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겠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저희 쪽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단톡방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예. 아, 코트 형님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불쌍해서 살살해야 되나 했는데 오늘 살살할 건가요? 아니면 진짜 찐텐으로 할 건가요? 원래는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죽인다라는 마인드로 왔는데 죽인다는 마인드요? 아니,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이제 근데 딱 처음에 마주친 게 코트 형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면서 마주쳤어요. 어 마주쳤는데 근데 눈에 이제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사실 좀 마음이 약해졌긴 한데 잠도 못 잤어요. 잠도 못 자고 아 근데 사실 뭐 스토리텔링 있어요. 저 친구한테 진짜 감정이 있어요. 저도 얘는 성지고 캡틴 그 시절이 나오는데 아 근데 한 대 맞으면 감정 생길 거예요. 예. 한 대 맞으면 어떤 감정도 생겨요. 걱정 마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스포츠니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다치게. 예. 그렇죠. 아 근데 기훈이가 좀 세요. 솔직히 기훈이는 나를 붙였어야 되지 않았나. 저 기훈이랑 좀 붙고 싶은데 싶어요, 솔직히. 근데 좀 아쉬워요. 아니 그럼 지민이랑 바꿀까요? 지민이랑 이거 바꾸는 건 안 되고요. 제가 코트형님을 할게요. 잘 참고하고 싶어요. 예. 아니야 바꾸는 거 이제 무리고 예. 네. 일단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16대 16온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 적고 계시죠 운영자님? 다 적고 계시나요? 온스 말한 거? 네, 다 적고 있습니다. 자, 네, 16온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메인 매치 전에 이게 사람들이 메인 매치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자, 바로 남순대 민교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야, 아니 남순은 오늘 뭐? 진짜 소리 형이 체중도 비슷해. 라이트급 매치야. 딱 라이트 아닌가요? 죄송한데 저, 당신 예, 당신 간프로 아닙니다. 예. 왜 정신 차리시고요. 정신 차리고요. 자 몸무게부터 재도록 하겠습니다. 남순부터. 자 66kg 정도 되네요. 맞죠? 맞죠? 67. 67. 67. 좋습니다. 딱 라이트급이네요. 몇 온스죠? 12온스. 12온스? 자 그리고 간프로 김민규. 오 바지 벗었습니다. 바지를 벗었어요. 75입니다. 75. 네, 똑같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이 12온스. 12온스 좋습니다. 혹시 12온스 하다가 다칠 경우는 없죠?
그럼 16원수. 아, 예. 아니 그 내가 볼 때는 너무 갖다 보면 서로 이제 동의하여 하는 걸로. 아, 왜냐면 12는 내가 껴봤는데 저도 이제 글러버 이거 혹시 많이 해봤거든요. 네. 가볍긴 해요. 네. 그래서 살짝 그래도 좀 무리가 안 되는 선에서 한다 그러면 네. 16이 맞나요? 예, 아마추어를 감안하고 보면은 16으로. 16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1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욕먹고 있거든요. 아, 12로 예.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남수 씨. 네. 오늘 약간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네. 근데 남수 씨는 항상 하기 전에는 뭔가 이제 자신만만하다가 맨날 이제 글 이제 링장에 올라오면 약간 어안이 벙벙한 표정. 오늘 자신 있나요 그래도? 아, 자신 있습니다. 일단 부상 초원이 있지만 핸디캡으로 드리고 저 일단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링 위에서. 링 위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네. 오늘 그래도 솔직히 민규 씨는 좀 약간 멸치고 약간 그래도 약간 좀 별로 안 세 보이는데. 측정이 안 돼가지고 네. 몰라요 일단. 몰라요? 네, 예. 오늘 또 연습도 많이 하셨나요? 연습은 안 했습니다. 연습 안 했어요? 연습은 안 했어요. 와, 그래도 우리 민규 씨한테 딱 한마디 해주시죠. 예. 네. 넌 뒤졌다, 넌. 넌 뒤졌다! 자, 저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 사실 사람들이 연습하는 거 좀 보여줘라 했는데 예, 예. 방송에서 원투 치는 것도 막 장난으로 하고 일부러 아, 그런 건가요? 일부러 안 보여주려고? 실력을 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남순 씨에 대한 배려예요. 왜냐? 아. 이게 남순 씨에게 일부러 제 실력을 숨겨서 올려치기 당하면서 어차피 발릴 거 아 당연히 질만했다 기권할만했다 남순아 이 말이 나오게 하기. 근데 당신 오늘 눈이 당신 승급전 할 때 그 긴장하느라 똑같거든요. 아 예 지금 떨리는 게 네. 보이나요? 괜찮아요 지금? 아 괜찮. 아니 근데 남순 씨가 예 제 뒤에 같이 있는데 계속 아 손목 아픈 거 같은데 계속 찍찍찍 돼가지고 그냥 더티복싱으로 손목 부술게요. 오 좋습니다. 아, 자 남순 씨가 경기하다 포기하면 개인 방송에서 삭발한다. 하는 말을 했는데 오늘 경기 끝내버릴 건가요? 아 오늘 딱 1라운드 하고 2라운드 10초 서 있고 끝내겠습니다. 아, 2라운드 귀엽다, 10초. 귀여워. 저희는 이렇게 얘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메인 매치 가장 기대되는 결승전 매치. 그렇죠. 바로 저희 둘입니다. 심판님. 아, 네. 예, 예. 자 그러면 저부터 한번 제대로 갈게요. 네. 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구형이 Y1016. 자, 토마토파. 자, 배그 방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자, 메인 시간이 런을 치고 있습니다. 네. 자, 방송 요즘 최근 방송이 언제죠? 어제요. 네, 어제 섰다 방송 했습니다. 좋습니다. 72시간 하실 건가요?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좋습니다. 몇 킬로라면? 81! 81. 81 나왔습니다. 그러면 몇 원수죠, 관장님? 뭘로 할까? 16원수? 16원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이거 목걸이 괜찮을까요? 일단 할 때? 아 예 이거 몸무게 잴 때 아, 지금 괜찮습니다. 예. 자 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스트 씨는 자 86 86 86이네요. 네? 똑같은 거 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똑같은 거 16원수로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16호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해야죠. 네네네. 예. 네, 그 저부터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씨.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스트를 합법적으로 오늘 때릴 수 있는 날이구나. 너는 오늘 뒤지는 날이에요. 예, 제산 날이죠. 예, 보여드릴게요. 자, 네. 저게 개소리인 게 방송 전에 화장실 가면서 계속 하던 소리가. 자, 스테야, 너 긴장한데? 없는 소리 지어내지 마세요. 긴장한데? 없는 소리. 나만 긴장돼? 없는... 스테야 긴장한데? 이런 거 말하는 거 봐서 긴장 엄청 많이 했어. 저 같은 경우는 다 피책을 세워왔고 얘 오늘 쓰러트리지 하는. 저 딱 말씀드릴게요. 스드 씨. 나 오늘 전략 잡았어요. 네. 네, 전략 안 짜온 거 알고 있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기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다 선수 만나봤고 자, 그러면 이제 경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판 공정하게 심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2라운드 2분이고 쉬는 시간은 저희끼리 다 얘기를 해봤는데 2분으로 1라운드하고 우리가 또 BJ이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1라운드하고 2분 쉬는 걸로 가고 2라운드. 만약에 연장전이 생긴다? 그럼 연장전 가기 전에 3분 쉬고 연장전은 1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맞습니다. 또 아마추어도 아니고 완전 허접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설 저기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운영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각 이 BJ들마다 붙을 때 방제를 그 BJ VS를 좀 이렇게 한번 좀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를 그 운영 원칙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보는 분 없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디 보셨어요, 개체량? 아 지금 선 이제 뭐
뭐 BJ분들답게 이제 재밌게 푸셨는데 네. 아 그래도 눈빛은 살아있으신 것 같아요. 와 눈빛이 네. 살아있다. 네. 솔직히 이런 약간 아마존 복싱은 패기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반은 먹고 들어가죠. 반은 그렇죠. 먹고 들어가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좋습니다. 이제 그 어떤 뭐 일반 그 선 프로 선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패기도 패기인데 그 어떤 그 눈싸움에서 이겨줘야 되는 게 좀 있는데 거기서 오늘 좀 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게 있어.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여겨 보셨는지. 그 남수님 눈빛이 아주 매서웠고 남수님. 어 남순. 예, 예, 예. 남순이 잘못 짜서 그런 거거든요. 와. 예. 와. 자 저희가 또 준비가 되면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기는 다이렉트로 다라라 약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될 예정이군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시면 여러분들 경기 진행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저희가 수원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이 생각 들었어요. 오늘 준비 오늘 기가 막힌데요? 예? 준비 기가 막힌데요? 제가 준비 안 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오늘 와서 당신 진짜 PD인 줄 알았어. 아. 자 이거 지금 음향 이렇게 해주시고 잠깐만 예. 이거 카메라 이렇게 해주시고 아 예 예 세트 아주 좋았습니다. 아 그거는 뭐 예 당연히 이제 BJ로서 갖춰야 할 자세죠. 예 자세죠. 예. 예. 아 나는 근데 진짜로 나는 웬만하면 주먹을 빠르다고 느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 살면서 어 없는데. 근데 나는 명현만 유튜브 보면서 명현만이 주먹은 진짜 빠르고 세다. 그런데 그 여기 그 라운드 걸 분들이라고 할까요? 라운드 예. BJ로 섭외가 어떻게 되신 거죠? 왜냐면 네. 와, 이 정도면은 예. 프로 단체에서도 오? 빠지지 않는 정도 수준인데. 아 진짜요? 예, 어, 놀랬습니다. 다 아프리카 BJ입니다. 아 BJ분들. 역캠 한 번도 안 해본. 예. 아 BJ분들이라고요? 예예. 예. BJ분들. 와 이 정도까지 칭찬을 와 명호만님이. 아, 예. 왜냐면 진짜 그 프로 그 라운드 거를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야 실물이 그만큼 이쁘다. 그렇죠. 예. 아. 엄청나신 극찬이었습니다. 아 그 질문이 뭐였죠? 예? 아 질문 없었어요. 근데 지금 찬디창에 물소만이라고. 네. 저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소만. 예. 그러니까 물소가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네. 그건데 아. 그 끝자를 따가지고 물소만이다. 아 물소. 아. 네. 찬디창에 지금. 아 이게 이제 그 프로. 아 그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예. 프로 입장에서 이제 예. 어떤 이런 외적인 거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 이렇게 어떻게 섭외가 되셨나 했는데 BJ 분들이시니까 놀랐어요. 뭐 그런 의미였지. 와. 갑자기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아 덥네. 자 좋습니다. 자 이제 헤드기어를 착용하고 있고요. 자 1라운드 바로 창영부에서 박사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라운드걸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라운드걸은 둘 다 두 명 남자들이 올라가서 그때 이제 보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긴장됩니다. 오 긴장됩니다. 예. 아 긴장되네요. 예. 자 또 쿠로 대전 1라운드가 강쿠로에선 박사장 그리고 비글즈에서는 창혜경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이 무게수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은데 또 창혜경님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박사장은 운동은 하진 않고 근데 담배는 안 피고 배그 앉아있을 때 근데 체력은 좋아요. 그렇죠. 과연 누가 이지 좀 궁금한데 자 근데 아까 온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매그맨 씨? 아 온스는 딱 그 적절하게 판단해 준 것 같아요. 야 네. 그렇죠. 자 현장 이제 논란거리는 그만하시고요. 온스는 자 지금 벌써 13만을 돌파했습니다. 감스 씨. 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든 BJ가 여러분 너무 고맙네요. 진짜 우리 스트 씨한테도 너무 고맙고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 방송 반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모습 제가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죄송한데 예. 방송 좀 메인 시간에 자주 켜주세요. 네 닥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 네. 자 준비 되셨나요 우리? 자. 자 이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자 하는 게 진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좀 손도 이렇게 다 묶고 있고 온수도 제대로 맞추고 있고 저희가 장난으로 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찐텐으로 크루의 자존심을 걸고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있는 순간입니다. 예. 정통 복싱 스포츠입니다. 박사장님하고 네. 지금 창현님 얼굴이 아, 네. 굉장히 상기돼 있고 긴장돼 있고 예, 뭔가 에너지를 지금 분출하기 위해서 오, 준비하고 좋아, 있는데 아니 아, 왜냐하면 우리가 장난스럽게 이제 하자 했는데 예, 예. 진짜 그렇게 큰 판이 열려가지고 뭐 봉식 카메라도 갖춰주고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아. 맞죠 감독님? 아니 해도 난 휴대폰 끼고 할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방송 시설이 돼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수원 레볼루션 팀에서 그렇죠. 이거 지금 대관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너무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참고로 그 이 레볼루션 팀은 네. 수원 인계동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관장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저희 예. 그 트레이닝 다 해주셨던 분이고 네네. 예, 그리고 명문 체육관이고 그래서 어, 충분히 오셔서 운동하셔도 좋을 겁니다. 예.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예 예. 이 경기 근데 궁금합니다. 자 시본스 글러브 좀 주시고요. 자 혹시
만약에 명함만님 예. 어, 불편하시다면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어, 왜냐면 아까 그 우리가 원래 메인 매치가 우리가 따로 스페셜 매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원래라면 거봉 문찬이라고 그 비제가 있는데 하려고 해서 빠다리가 났어요. 아 너무 근데 아쉽네. 이제 사람들이 자꾸 스페셜 매치를 원하다 보니 혹시 나 시간이 살짝 남으면 어, 관장님이나 살짝 그냥 1분 정도 스파링 혹시 가능하신지 해가지고 아 네, 짧게 짧게 혹시 자, 짧게 과연, 어 아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해야죠. 나이스! 야, 또 그러면 명예만 선생 진짜 이 펀치를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가볍게, 자, 뭐 선생님하고 아, 가볍게. 아, 근데 사람들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데 오바다 왜 다칠 것 같아가지고. 아, 다치나요 혹시? 아, 아니요, 이게 제가 이제 다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네네. 그 관장님도 여기 이제 심판부 관장님도 그렇고 프로 선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의미는 이제 어떤 그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네네. 어, 그리고 아,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기 준비 됐고요. 자, 준비됐습니다. 자, 연. 자, 라운드 걸. 라운드 걸. 자, 준비해 주고요. 자, 1라운드 바로 창현부에서 박사장. 자, 글러브 연두색이 박사장입니다. 여러분들 글러브 검은색이 창현이고요. 네. 자, 오 좋습니다. 야, 뭐 진짜 근데 격투 경기 보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구도 너무 좋고요. 1라운드. 자, 1라운드. 아, 체급 차이가 확연히 나네요. 지금. 야, 너무 밉다. 손이 뱀비 씨. 자, 라운드 걸 지나가고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라운드. 와. 아, 비교 분이라는 느낌이 나네요. 와. 좋습니다. 아이고. 자, 1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예? 벨이요? 네. 네, 벨. 어, 벨은 어떻게 준비하면 아, 될까요?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신가요? 어, 컨트롤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벨? 벨? 소리? 오, 네, 아, 계십니다. 네. 자, 2분 2라운드입니다. 2분 2라운드. 자, 1경기 네. 박사랑 대 창현. 아, 체급 차이가. 예. 그리고 박사님 굉장히 젊으시고 패기가 예. 있고. 초반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을 조심해야 된다. 예, 예. 창현님이 초반을 조금 영리하게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라운드 어우 긴장감이 도네요. 자 시작됐습니다. 자 터치컵으로 나고요. 자 자 저 오 패기 좋아요. 와 패기 좋습니다. 오 제대로 패기했다. 지금 창현 네 지금 자 패기 창현님이 지금 그 처음에 좀 몰다가 예. 자 복부 쪽 오, 아, 되게 좋습니다. 예. 어머, 오, 저기로 붙입니다, 창현. 큰 데미지는 없지만은, 예. 아, 좋아요. 오, 오, 창현님이 예, 학교 다닐 때 저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 와중에 지금, 자, 근데 박 사장님 지금 보면서 지금, 예. 자, 지금 저 궁금한 게 자세를 저렇게 숙이고 창현 선수가 때리고 있는데, 예, 예. 저게 괜찮은 건가요? 저게 사실 그 팝 주먹. 사실은요. 그러니까 데미지는 없는데 네, 네. 체력적인 부분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아,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예. 어, 근데 원투가 또 들어갔어요. 예. 원투 들어갔습니다. 예. 오, 잘 피해요. 지금 체력이 관건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1라운드 방전도 한 대 맞았고요. 또 후 네, 박사님 후퇴 한 대 맞았고 또, 또 들어가고 있죠. 예, 시간이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자, 여기서 지금 다운이 거의 될 뻔했었고요. 다운이 아, 다운인. 자, 다운이 인정됩니다. 예. 자, 창현 선수가 예, 네. 고기를 계속 숙이고 있었고 네. 펀치를 허용했기 때문에 다운이 간주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시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더라도 고기를 들고 맞아야 돼요. 그리고 피해줘야 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어. 자, 예. 자 다시 분발하길 바라고 어, 스트레이트. 아, 사장님 페이가 좋아요. 예. 약간 흘리면서 맞았죠, 창현 씨가요. 예. 자, 창현 씨, 그렇죠. 예. 창현 좀 더 위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로. 그렇죠. 자, 어. 어, 한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오, 아, 좋습니다. 자, 패기는 무슨? 네. 자, 패기, 패기가 필요해요. 창현님 패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1라운드까지. 와, 아, 좋아요. 창현! 와! 아, 좋아요. 미쳤다. 지금 펀치 들어갔어요, 지금. 예. 와, 자, 1라운드! 여기서! 아, 지금 1라운드는 창현님이 지금 조금 뭐, 조금 힘에서 붙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숙여서 막 때리긴 했지만은. 네네. 대민적인 그 공격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더 높습니다, 지금. 예. 자, 좋습니다. 1라운드 지금 됐고요. 자, 우리 비글즈 멤버들은 좀 물 좀 예. 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세컨이 없네요, 세컨이. 세컨, 어. 세컨 없나요? 뭐, 자, 그럼, 누구 옆에 없나? 자, 비글즈 멤버 뭐 하나요? 네, 세컨이 주고요. 아. 2라운드가
시작되면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 지금 차이님이 지금 에너지 한 70% 80%를 지금 썼어요. 그리고 박 사장님은 네네. 지금 2라운드를 보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2라운드에 지금 박 사장님이 몰아붙였을 때 네. 그걸 어떻게 버티느냐 관건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2라운드 때가 제일 갖고 체력이 빠질 시기. 그렇죠. 예. 이때가 어떻게 보면 누가 더 펀치를 많이 때리고 그때가 좀 스펙가 갈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차이님은 지금 계속 지금 한 것처럼 계속 압박을 해줘야 돼요. 계속 압박을 예, 해줘야 된다. 엄청난 정신력이 좀 필요하죠. 이야, 자 좋습니다. 저희가 아. 또 여러분들 뭔가 복싱을 원래 전문적으로 배웠던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시간을 원래 1분으로 알렸으나 2분으로 한다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상의를 벗었습니다. 상의 벗었습니다. 아, 자, 창의 상의 벗었습니다. 여, 이거 장치놈 모두 나온다는 건데. 그렇죠, 열받았죠. 어, 느낌 좋아요. 창의님 느낌 좋습니다, 지금. 자 오히려 어. 지금 1라운드 때문에 체력이 풀렸을 수 있습니다. 자, 자 1라운드 그렇죠. 경기 자, 시작됐습니다. 체력이 분명히 나타나 오. 예 지금 박 사장님 지금 압박을 하고 있네요 또. 자 2라운드에 좀 보다가 예 이제 경기를 끝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자 다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창희님이 계속 공격을 해줘야 돼. 확실히 지구력은 창희 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뭔가 예 그 정신력 노장이 또 투혼이. 와 좋아요. 자 원투 들어갔어 원투. 어? 아, 근데 최근 때는 밀립니다. 자, 예, 요 때는 조금 가도 올리고. 자, 근데 살짝 맞았어. 오, 자. 자, 제주. 네네. 와, 제가 가열됐어요. 분위기가 가열됐습니다. 분위기가 가열되고. 지금, 예, 차이님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박사장님 펀치가 들어갔어요, 사실. 예. 자, 그런데 지금 부상이 자, 부상 있나요? 지금 무릎 쪽이 문제가 네. 있어 보입니다. 지금. 어, 괜찮아요? 경련과 무릎 쪽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심건호 선수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아, 지금 발목 좀 제가 꺾인 것 같은데. 꺾인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 아, 할 수 있어? 예, 안 좋은 상황인데. 아, 자. 아, 할 수 있다고. 야, 창현이야. 아,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채팅창 창현 한번 해 주시고요. 자, 네, 박 사장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게 스포츠 정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아, 굉장히요, 지금. 예. 아, 야, 진짜 또. 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했어요. 피하고 자,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업하고 들어가는데. 그렇죠. 와, 미쳤다. 자, 빡합니다. 와, 잠깐만. 말렸어. 박사장님. 박사장님 못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창현님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저돌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3초 남았습니다. 30초. 자, 3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경기가 갈릴 것 같아요. 자, 뭔가 1라운드와 다르게 이제 고개를 잘 안 숙이는 창현 선수인데요. 그렇죠. 자, 이제 20초. 자. 여기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예, 여기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긴다. 예. 창현님이 지금 투혼 때문에 창현님 쪽으로 자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여기서 공격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들어가서 허. 자 박사장님 계속 때려야죠. 계속. 자 정말 힘든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때가 마지막까지 자, 끝까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 경기 끝이 났습니다. 자, 와, 아, 야, 아 대단합니다. 와, 창현이 지금 무릎이랑 아까 제가 봤을 때도 경련과 예. 발목이 좀 안 좋아진 상태를 제가 봤거든요. 네네, 예, 리얼입니다. 근데 2라운드를 어떻게 버티고 또 했어요. 근데 아주 경기가 내용이 네. 대단했습니다. 투지가 예. 보였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입니다. 이게 노장 나이가 좀 노장 두운이 있으신 건지 대단하네요. 야. 자, 이제 심판의 결과가 나올 텐데. 자, 과연 명호만 해설위원님은 누가 더 우세했는지 대충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1라운드에 이제 다운을 하나 뺏었기 때문에 점수가 네. 지금 9대 11점 차이가 있었고 2라운드에 지금 지금 부상 때문에 박사님 가갖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2라운드 때 10대 9나 10대 8 정도로 창현님이 10점 그리고 박사님이 네. 8점이나 9점 정도 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창현님이 2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글쎄 이거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더 재밌겠습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자 네, 과연 심판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긴장됩니다. 자 저희가 3, 2, 1 한번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자 카메라 잡아주시고요. 네. 원샷으로. 네. 박사님도 잘했어요. 잘했는데 창현님이 워낙에 투지가 대단했습니다. 아 저런 분이었군요. 자 우리 같이 할까요? 3, 2, 1. 자 3, 2, 1. 누굽니까? 창현! 야구의 효과로 1라운드 창현이 가져갑니다. 이야 대박인데요. 1라운드에 다운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네. 투지로 투지로 만회한 거죠. 2라운드까지 끝까지 정타도가 많았고 좋습니다. 아 박사님 좋아요. 저 매너 좋아요. 근데 그 네. 하여튼 너무 첫 번째 경기부터 너무 대단했습니다. 와 일단은 비글즈가 1승을 가져가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 궁금한 게 첫 번째 경기에서 첫 번째 경기부터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기억나는 장면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프로입장에서 이제 그 사실 그 일반 분 입장이잖아요. 아마추어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실 BJ 분들이시고 본업이 따로 있으신 건데
저 정도면 내가 봤을 때 창의님이 준비하신 거고 지금 박 사장님도 지금 못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아. 주먹을 때릴 줄 알아요. 싸움을 잘하는 건지 뭐 복싱을 잘하는 건지. 예, 예. 야, 근데 창의님 투지로 와, 몰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 정도 투지면은 저분이 저런 분이었네요. 와, 깡다구가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그냥 미친놈. 야, 일반인들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실은. 야, 좋습니다.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첫 번째 경기를 봤잖아요. 예.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일단은 첫 라운드 보고 아, 이거 졌구나. 근데 그 옷을 벗으면서 뭔가 창신도 모드가 나와서 그때부터 약간 돌변하지 않았나. 그때부터 계속 저런 쪽으로 들어갔던 게 심판의 점수로 딴 것 같습니다. 맞죠? 아, 맞습니다. 사실 예, 저 1라운드에 다운을 뺏겼으면은 예. 사실 이렇게 위축될 만도 한데 부상까지 왔고 발목이나 부상까지 왔는데도 끝까지 예. 아 대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DJ분들이 제가 봤을 때 그 정신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요. 제가. 야. 자 일단은 이 여기 누가 준비돼 있나요? 자 감스 매니저 탱고 그리고 철구 매니저 상범 씨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번에 DJ 대전 아니고 근데 매니저 대전이라 이게 또 자존심이 또 갈리는 싸움이거든요. 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이제 다음 번부터 여러분 승자 인터뷰 가도록 할게요. 좋았어요. 왜냐면 지금 준비 중이 이거 루즈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승자 인터뷰 연달아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좋았고요. 네. 자 준비가 거의 다 자 매니저전 된 것 같습니다. 야, 이 매니저전이 약간 그 그 전투전이네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렇죠 전초전이죠.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 경기하기 전에 그 기세라는 게 좀 필요한데 뭐 제 매니저가 만약에 지게 된다 그러면 네. 기세가 살짝 꺾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 맞죠. 네. 우리 매니저가 진다 그러면 약간 사기가 약간 저하가 되긴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경기로 보입니다. 제 프로가 봤을 때도요. 맞습니다. 자 매니저분들의 어떤 투혼이 또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아마추어들이 이제 복부를 이제 친다는 거 이거는 타격이 있나요 좀? 프로도 아니고? 근데 아마추어 어떤 운동을 그래도 수련 기간이 좀 있다고 네네. 하면은 충분히 데미지 줄 수 있는데 네.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네. 만약에 뭐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하면은 사실 데미지 줄 수는 없죠. 아 데미지를 줄 수가 없다. 네네. 자 일단 들어왔고요 양 선수 상마탱고. 자 그러면 또 이제 라운드 거 다른 미아리님 라운드 거를 보시면서 경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기대가 되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너무 기대가 돼요. 자 지금 금색 글러브가 탱구고 빨간색 글러브가 상방이십니다. 자 와 탱구님이 지금 매니저 누구 감독님 매니저 아버님. 네. 아 어우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야. 상반대 탱구 10만번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탱구님도 눈빛이 장난이 아니네. 자 시작됐습니다. 경기 시작됩니다. 2라운드 아. 상만 vs 탱구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자 보고 있고 복싱을 좀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자 복싱을 배웠다. 오 좋아요. 그렇죠. 오 좋아요. 상대기 있게 상만. 오. 오 상만. 아 좋네요. 좋네요. 오 상만 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네, 체력 안배도 좀 하면서 어우 피하고. 야. 야 상만이 뭐야? 야 감스티님이 질 것 같은데 좀. 오? 자, 뭔가 체급이 탱구 씨가 더 좋은데 옆이었습니다. 예. 미쳤어요? 사전. 아니 그리고 그 해설위원님 그 보시기에 네네. 지금 네네. 스텝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게 예. 좀 배운 건가요? 좀 배운 걸로 보여요. 예. 배운 걸로 보인다. 예. 우와. 야, 저 정도면은 실세 없이. 예. 예, 턴도 한번 해줘. 저게 아웃파이트 아닌가요? 예, 아웃파이팅과 인파이팅 섞어준 그런 와 섞어준 예, 그러니까 저게 뭐 많이 배우거나 혹은 아니면 경기를 많이 봤거나 뭐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밀려요 탱구 씨가. 예, 탱구. 자, 탱구님 좀 밀리고 있네요. 예, 야, 보면서 엇벅거리. 자, 한 방을 노리고 있어요, 탱구 씨가. 한 방을 노리고 예. 있다. 제가 볼 때는 2라운드에서 체력을 좀 안배하는 전략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자, 예. 자 벌써 1라운드. 자, 요때 탱구님이 한번 들어가 주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서로 예. 이제 간을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48초 남았습니다. 예. 48초 지금, 남았습니다. 예. 서로 자. 지금 힘든 상황. 원투 또 들어갔고요. 예. 탱구님 들어갔고. 자, 아직 지금까지는 예. 자, 오 이제 뭔가 탱구가 기세를 잡은 것 같아요. 탱구님 지금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시동을 걸고 있어요. 아, 시동을 예. 걸고 있다. 예. 약간 저런 걸 슬로우 스타트라고 하거든요. 슬로우 스타트. 예. 예. 좀 처음에 받아주다가. 예. 정타는 지금 탱구님보다는 감스님 매니저분 그렇죠 철구 매니저 상맘씨가 더 많이 예. 때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1라운드 이 정도 시간대 되면 거의 다 일반인들은 쓰러지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복싱이라서 부츠가 자. 제가 봤을 때 1라운드 지금 좋아요 자 좋습니다. 보고 앞에 보고 자 봐야죠 봐야죠 앞으로 봐야죠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전투전이에요 전투전
자, 전초전 누가 먼저 지금, 때리냐. 자, 끝. 자, 경기 끝났습니다. 야, 두 분 다 지금 에너지가 지금 많이 소비가 됐고. 아, 진짜 이건 내가 볼 때는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전보다 더 약간 좀 뭔가 프로스럽지 않았나. 뭔가 피하는 거, 훅을 피한다던가. 예, 예, 예. 와. 그 격투기의 이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격투기를 야. 좋아하는 친구. 아마 저도 무조건 알 것 같은데요. 진짜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본인이에요? 본인이에요? 아, 예, 예. 아, 명예만 쏟으면 다 알죠. 그쵸, 모르는 사람 없죠. 네, 모르는 사람 없죠. 제일 궁금한 게 예, 예. 1라운드에서 상마미 씨가 뭘 제일 잘했는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지금 저기 빨간 예, 네, 빨간 걸로. 아, 네네. 예. 일단은 공격을 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공격과 피하는 걸 동시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좀 줄 것 같아요. 아, 동시에 했다? 예, 예. 동시에 했다. 예. 보통 공격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양상이 나오는데 공격하고 피하고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싱을 좀 배웠거나 아니면 격투기 매니아거나 예, 아니면 그 정도 아주 잘했어요. 야, 근데 저는 약간 복싱 하나 전 무에타이를 좀 많이 배웠거든요. 네? 아, 무에타이. 예, 무에타이. 왜냐면 이거 제가 장단지 그거 나무로 이제 치면서 저도 딴 찍을 좋거든요. 아. 네, 근데 복싱으로 좀 접하는 게 저도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이제 제가 볼 때 복싱을 좀 명함맨님한테 좀 배우고 싶네요. 예. 아유, 뭐 좋습니다. 예, 그 또 같이 인천이시던데? 아, 맞습니다. 인천 출신이고. 예. 네. 그리고 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지금 그 2라운드 자, 2라운드 싸우시는 분들이 바뀌었습니다. 방제 좀 계속 바꿔 주셔야 됩니다. 우리 운영진 분들. 네, 자, 좀만 2라운드 써 주시고요. 시작합니다. 네, 자. 이제 보고 있습니다. 2분. 들어갔어요. 탱고가 들어갑니다. 자, 탱고님 들어갔다가 지금 또 보고 자, 탱고님이 자, 한 방을 누르고 있는데 지금 한 방을 누르고 맞았어요. 들어갔어요. 포인트 살짝 닦고 지금 한 번 더 닦고 자 지금 예, 탱구님의 타임입니다 지금 아 계속 타임이다. 근데 고기를 돌 헤드기어가 살짝 자, 들어갔나요? 자 근데 앞에를 봐야 돼요 앞에를 자, 예. 자 난타전 자 전수전입니다 지금 중요한 그렇죠. 들어갔어요 맞았어요, 또 들어갔어요 저 정도면 자 데미지가 살짝 있는 정도가 될 것 같고 뭔가 몰아서 패기 가둬놓고 패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또 들어갑니다 예,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고요 포인트 계속 쌓입니다 지금 데미지가 쌓이고 있어요. 자, 근데 맞으면서도 상마미 선수도 지금 한 대씩 꽂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데미지가 두 선수 모두 쌓이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예, 자, 지금 상나님 지치셨는데 자, 지쳤죠, 진짜. 예, 두 분 다 지쳤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지쳤고 상나님 1라운드에 많이 몰아붙여서 지금 지쳐있는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때는 사실 뭐 할 말이 없어요. 투혼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투혼, 이거는. 그렇죠. 예. 자, 여기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됩니다. 예. 둘 다 지금 힘든 시기예요. 예, 두 분 다 지금 호흡 조절하고 있는데 이때는 먼저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먼저 그렇죠.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 자, 문잡으로 들어가죠. 자, 46초. 좋아요. 잘 들어갔어요. 안 맞아. 그렇죠. 자, 예. 들어가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요. 안 맞아도. 자, 와. 아, 좋습니다, 지금. 혹시 저희가 이제 또 아마추어고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그 맞아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거 정확히 저희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맞았을 때 만약에 뒤로 빠지게 되면 더 맞게 돼요. 아. 더 강한 펀치를 허용하고. 근데 맞았을 때 이제 투지로 앞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의 펀치를 이제 받진 않죠. 좋습니다. 네, 명품 행사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18초 남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어떻게 자, 될지. 자, 이때 공격을 좀 해줘야 돼요. 이때 자. 그렇죠. 투혼 발휘해서 접목된 힘까지 한번 발휘해줘야죠. 발휘해야 됩니다.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어깨 동무 있습니다. 네. 정말 지쳤다는 상황이고 자 시간이 지금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종료. 경기 끝났습니다. 자, 2라운드 3만 VS 탱구 경기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전치전 자. 자. 자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 지금 이제 첫 공방전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격 주고 받고를 많이 해서 예. 아 그런데 상남님이 그래도 좀 정타가 제대로 펀치가 좀 더 많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더 우세하지 않았나. 예, 어떤 움직임이나 스텝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그 탱구 씨가 탱구님이 그래도 조금 더 어떤 퍼포먼스가 좀 있었고. 이것도 심판에 따라 스타일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예. 경기 결과가 예. 자 누가 승리를 해도 이상하지 않는 경기였어요. 예. 일반적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다 열정을 다 보여주셨고 자 과연 야 이거 긴장되는 자 이거 좀 기다리는데요. 예. 자 이번에 3, 2, 1 해볼까요? 자 3, 2, 1 승자는 상마! 자 이렇게 되면 비글즈가 2대0으로 감쿠르를 앞서 갑니다. 자 비글즈 2대0인데요. 자 경기 이렇게 되면 3라운드에 어떻게 보면 킹기훈의 무게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짧게 우리가 승자 인터뷰 좀 할까요?
예, 스프링 커피를. 네. 그러면 명함님은 여기 있으시고 내가 볼 때는 네. 그냥 옆에 짧게 나와가지고 네네. 하는 걸로. 어, 좋습니다. 예. 저희가 빠지죠. 네. 어, 내가 볼 때 창현 형님이랑 빠르게 준비하는 동안 예, 우리 창현 형님 혹시 있습니까? 창현 형님? 어, 카메라 이동 가능한가요? 준비하는 동안. 와, 형 괜찮아? 어, 카메라 어디에 있죠? 카메라. 자, 어, 카메라 같이 하시죠. 네네. 네. 어, 내리면 발목이 좀 부으시겠네요. 어, 어, 저 발목 좀 괜찮나요, 창현 씨? 괜찮아요. 어, 지금 절뚝절뚝거리시는데, 와, 부상통이 명언매아지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약간 마지막에 1라운드 때는 약간 좀 이제 본인이 약간 밀리는 기세가 좀 많이 보였는데 이런, 예. 박 사장이 체급이 일단 30kg가 넘으니까 밀고 들어오니까 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아무것도 체급이 깡패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답이 없어요. 체급 깡패라. 와, 근데 중요한 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들어갔거든요. 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체력 안배를 존나 했어요. 체력 안배를 존나 했다. 코치님이 1라운드 때는 체력을 이렇게 막 안배를 하고 있다가 2라운드 때 밀어쳐라. 그래서 2라운드 때 50kg 밀었었어요. 좀... 와, 근데 진... 네. 아까 다리 들어간 것 때문에 진짜 개빡쳤어. 와, 이거 혹시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오늘 하루까지는 버텨보고 네. 내일 좀 문제가 있으면은 가서 병 갔다 와서 네. 청구하겠습니다. 아, 이 경기는 이제 병원비 이런 거 청구 안 해드립니다. 아, 네, 돈 안 드립니다. 야, 네, 본인이 다 하셔야 되고. 아니, 본인이 다 하셔야 되고. 골프킬러로 맞아볼래? 아, 죄송합니다. 아, 그럼 하지 말고. 자, 우리 또 많은 또 차이나 응원하신 분들한테 한 마디 좀 해주세요. 아, 일단은 네. 장사단 감사합니다. 우리 빅을 좀 빠대. 그러자, 빠대. 자, 그러면서 좋습니다. 빠르게 상마미 씨, 상마마 씨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빨리 가시고요. 네. 자, 와, 우리 또 이걸 좀 몰랐어요. 아,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야. 어. 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괜찮나요? 예, 안 괜찮아요. 예, 안 괜찮아요? 어, 마스크 빼시고요. 어, 네. 빼시고. 야, 지금 상만 씨가 이렇게 앞으로 안 갚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복싱을 좀 아까 명만 선수가 좀 배웠다라고 하셨는데 본인 좀 배우셨나요, 많이? 한 1개월? 1개월을 배웠다. 근데 한 10년 전이어가지고. 10년 전이었다. 제가 힘이 기본적으로 밀려가지고 네. 초반에 좀 끝내자는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빠르게 경기 대회가 매니저니까 그럼 빠르게 그냥 우리 또 좀 비글즈잖아요. 네. 네, 비글즈한테 응원 한 마디 좀 해주세요. 네. 누구 남았죠? 이제 참 인교 남순 그다음에 코트 기운 철구 감스 네, 그 남순 형님만 좀 세기 좀 박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세기를 박아달라. 그러면 끝나죠. 그렇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마 씨 너무 네, 수고했어. 고생했습니다. 세기를 박아달라. 자, 좋습니다. 근데 3라운드는 민규 남순이 아니라 그렇죠. 코트 vs 기운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모르죠 그거는. 아, 그건 아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 코트 형이 지금까지 승결수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네. 이런 걸 떠나서. 저는 벌써부터 당신을 패고 싶네요. 아, 저는 진짜 너를 죽여버리고 싶네요. 진짜 벌써 패고 싶네요. 진짜 딜 준비해라. 씨발놈. 자, 저희는 다시 해설로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트 기호 헤비급 매치죠. 또 헤비급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아, 야, 자, 준비하고 됩니다.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한 방 한 방도 소리가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대결 이렇게 끝나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하이라이트 경기도 따로 볼 수 있는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역시 아프리카 네. 좋습니다. 자, 일단 선수가 준비되면 바로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아마추어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거 있으신가요? 뭐 이런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으신가요? 참고할 만한 것들이 이제 어떤 아마추어 분들은 체력적인 부분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뭐 후트전이 이렇게 많진 않을 테니까 그 어떤 공격 한 방 한 방을 좀 눈여겨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방 한 방 눈여겨 봐야 되는 게. 예. 자, 지금 그리고 헤비급 경기이기 때문에 네. 아, 이거는 글쎄요. 킹기훈 님의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감도 좀 없잖아 있어 갖고. 와, 기대감이 있다. 예, 예. 자, 일단 라운드가 올라왔고요. 라운드 걸 이제 한번 보시고 바로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한 바퀴 돌아주세요. 섹시하게. 야, 진짜 프로 라운드 걸 같은데. 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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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준비가 됐습니다. 강쿠르 기훈 그리고 비글즈 코트 세 번째 경기. 지금 비글즈가 2-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네, 떨린다. 내가 떨린다. 네, 아, 코트님이 지금 준비 없이 그냥 나오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킹기훈님이 또 여기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3-0으로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예, 1라운드는 조금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어요. 예, 어, 자, 우회로 벌써 잽이 다르 잽을. 오, 잽이 다르다. 오! 어, 자, 힘이 세. 자, 자, 일단은 예. 자, 잠깐만요. 오, 자, 이건 다운이 네, 맞습니다. 다운을 예. 시작한 지 왜냐면, 14초 만에 네. 예, 저 정도면 파괴력이 꽤 있어요, 지금. 예. 자, 지금, 자, 지금 허리를 잡았던 코트. 예. 코트님 속으로 지금 어떤 생각을 할지 제가 지금 예. 예상이 돼요. 아, 예상이 됩니까? 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아, 뭐 하는 건가? 예. 어, 하지만, 그렇지. 예. 그래도 보여줘야 돼. 오, 오. 아, 예. 자, 괜찮아. 가드만 딱 올리고, 코트님 가드 올리고. 오. 아, 예. 근데 가드 올리고. 가드 자, 올리시면 돼요, 가드. 자, 끝까지 가드 올리고. 모습. 코트 형님 너무 멋있습니다. 예. 자, 너무 멋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하는 모습. 자, 좋습니다. 자, 자, 가드 올리세요, 가드. 어, 좋아요. 이때 자, 공격 더 들어가야 돼. 코트님 더 들어가야 돼.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자, 하지만. 자, 브레이크. 예. 야. 아, 킹규님의 힘이 펀치력과 예, 파워가 좀 압도적이긴 합니다, 지금. 와. 제가 예상한 그림이 예.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예상한 그림이다. 예. 근데 또 자비도 없네요, 킹규님. 와, 자비도 예. 없다. 예. 야, 야, 끝까지 싸운다. 지금 두 번 다운인가요? 좋습니다. 자, 두 번 다운인데 끝까지 싸운다고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파이트. 자, 코트님 포기하지 않고 자. 자, 아, 들어가세요. 예, 들어갔습니다. 너무 제대로 맞았는데요? 충격이 있어요, 저 정도면요. 예. 이게 보고 치는 것과 안 보고 치는 것과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 예. 주먹을 안 무서워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그 맞는 와. 입장에서 예, 아이고. 와, 경기 예. 끝이 납니다. 예. 더 이상 경기 진입이 불가능하므로. 예. 또 이제 코트님의 또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 어. 그렇죠. 예.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뭐 다음 또 어떤 좋은 기회가 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적절한 그 예. 닥터 레프리 스탑이죠. 네네. 어, 프로에서 이 정도 실력이 차나면 바로 또 중단을 시키나요? 다운할 맞습니다. 때까지. 예. 어, 그래요? 예, 이 정도 되면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봤을 때 예. 어떤 맞았을 때 그 부상이 뭐 광대뼈가 함몰될지 뭐 코가 오. 부러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사실. 와. 지금 킹기훈님 정도 힘이면 또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킹기훈 승! 예. 탄구르가 드디어 첫 승을 거둡니다. 아, 2대1. 예. 그래도 코트님이 아, 예. 무대에 올라와서 끝까지 해주신 네. 게 대단한 거죠. 킹기훈이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 예. 그렇죠. 이건 너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예. 살인사 제대로 안 하기도 뭐예요. 왜냐하면 2대 그렇죠. 0이기 때문에 0대로 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잖아요. 예,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걱정보다도 이제 그래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렇게 그림이 나오네요. 아, 근데 앞으로는 코트 형님이 이제 성지구 1진 출신이나 이런 드립은 앞으로 상가하는 걸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저희가 승자 인터뷰를 하는데 이번에는 패자 인터뷰도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패자 인터뷰 좋습니다. 아주 네, 감이 좋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패자 인터뷰 좋네요. 자, 코트 씨. 예, 와주세요 앞으로. 자, 패자 인터뷰 좋아요. 자, 코트 씨. 네. 어, 혹시 울고 계신가요? 어, 네, 또 마우스 스페셜. 아, 예. 자, 어땠어요? 아, 아프네요. 아프다고요? 예, 진짜 마음도 아프고. 예. 아, 근데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가지고. 아, 안 됐어요? 예, 그냥 기훈이가 많이 또 봐줬는데 아, 예. 이 정도 기량밖에 못 보여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괜찮습니다. 그 맞을 때 어떤 생각이 든가요? 맞았을 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포기할까? 솔직히 야구 빠따로 맞는 그런 기분이. 야구 빠따로 맞는 느낌이요? 예, 제가 거의 훅 위주로 맞았는데 많이 아프네요. 어, 진짜 예. 그 정도예요? 예. 아니 아까 궁금한 게 네네. 생각한 대로 안 됐다 했는데 생각한 대로 원래는 뭐였어요? 감독님한테 배웠던 게 그거예요. 네. 기훈이가 들어올 때 카운터를 친다. 네. 원 투거든요. 어, 예. 근데 원 지르기도 전에 일단 맞고 바로 아, 역시 그 예. 상상한 거랑 많이 다르다. 예, 역시 저 같은 찐따는 집에서 섀도우복싱을 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섀도우복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아이, 너무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기훈 씨랑 만나볼까요? 네네. 네. 자, 김기훈 씨. 자, 와, 기훈이 오, 좀 쌩쌩해요. 어, 바로 뛰어왔습니다. 어, 좀 친해요 진짜로. 아, 자, 예예. 예. 아니 이게 어 좀 약간 이렇게 봐주면서 하다가 한번 청탈을 날렸어요. 예, 예. 어떤 생각으로 게임에 임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좀 설렁설렁 아까도 했는데 사실 여태 보면 주먹이 온다고 설렁설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했는데 뭐 저 중간에 설렁설렁 해야겠다 하다가 아,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아니 근데 좀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트에게 반격을 아예 죄송스러워서 죄송스러워서 지금도 좀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제 코트님한테. 왜냐하면 기훈이도 맞아야지 뭔가 화도 나고 뭔가 서로 이거 치고 주고 받는데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지. 와 아, 마음이 이겼지만 예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겁다. 이겼지만 무겁다.
아 좋습니다. 아. 그래도 남은 이제 강구루 분들한테 응원은 그래도 좀 해주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2대 1인가요? 그렇죠. 1대 2죠. 아 민규가 예? 1대 2죠. 저희가 1이고 1이고 2죠. 그러니까 2대 1인데 똑같잖아요. 정신 차리시고요. 아, 네. 네. 민규가 이길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어 의심치 않다. 무조건 이길 거라고 봅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보기엔 마지막에 수장전이 되지 않을까. 아 수장전 2대 1로 가면 수장전을 네. 되지 않을까. 두 분은 맹주먹으로 한번 하시죠. 아 네? 저는 콜이에요. 아 저도 뭐 콜인데 아, 나는 그 네. 저, 아 저는 UFC 오픈핑거로 하고 싶어요 진짜로. 아 저는 근데 네. 진짜 여기다가 무슨 그 그거 있잖아요 이게 뾰족뾰족 튀어나온 거 그거 아, 끼고 하고 싶어요. 예. 아 그거를요? 네. 아, 아 좋습니다. 난 당하네. 왜냐면 나는 여러분들 격투기를 나 무에타이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종합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킥도 섞을까요? 네? 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예. 팀으로 했으니까 그만 싸우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기훈 씨 너무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훈 씨. 네 와, 그럼 기운... 저희는 또 해설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네. 와, 자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하이라이트를 여러분들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봤습니다. 어이고 확실히 다르네요. 어 혹시 킹기훈 정도 실력이 되면 좀만 배우면 약간 그래도 준프로 정도는 혹시 할 수 있나요? 어 물론 가능합니다. 어 그렇지만 준프로 어 좀 이렇게 훈련 수련을 많이 한다고 하면 예 준프로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지 아직은 어, 아직까지 일반인 정도에서 잘 치는 거지 프로 정도 준프로 정도 실력은 아직 안 된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예.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또 라이트가 또 라이트급 이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주목도 빠르고 자 이제 남순 vs 김민규전 아, 여기서 승패가 좀 많이 갈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이네요. 그래도 어, 스파링 경력이 한 세네 번 예. 정도 있고 김민규는 아직 스파링 경력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변수로 아, 작용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남순님은 제가 그 전에 그 경기도 제가 해설 한번 했었을 때 봤는데 네. 아 굉장히 그 영리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영리하게 예, 하는 예. 스타일이다. 그래서 저런 스타일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실전에서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와 실전에서 예. 강한 스타일이다. 스텝이 좋고 그리고 자. 상황 판단도 빠르고 체력 안배도 좋고 때리고 빠지고 이런 어떤 영리하게 경기를 좀 푸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이야 일단은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이제 경기가 준비됐는데 네. 우리 아리님 라운드 걸 보시면서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 진짜 아, 네. 이야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리님 좀 대단한 분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 예상 예 너무 생각 이상으로 자, 오, 자 이제 준비가 끝났네요. 남순 vs 민규 과연 누가 이길지 예. 아 민규님이 지금 보니까 근데 리치가 확실히 남순님보다 길어서 오. 아 그 아웃파이팅 그 남순님이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네요. 아웃파이팅을 할지 아니면은 압박을 좀 해서 경기를 풀지. 오, 딱 봐도 팔 길이가 예. 그 김민규가 더 긴 것 같아요. 예예 예. 같은 체급인데 저 정도 리치 차이면 경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오, 유리하다. 예. 자, 그렇습니다. 연두색 글러브가 김민규 그리고 금색 글러브가 남순입니다, 여러분들. 자, 파이트 자, 시작했습니다. 예, 1라운드 시작됐어요. 자, 김민규 대 남순. 자, 예, 남순. 김민규 대 남순. 예. 아, 거리감이 오. 좋죠. 남순이 거리감이 좋아요. 오, 둘 다. 예. 둘 다 제 오, 진짜 경기 같아요. 민규님도 지금 보니까 자세가 아, 할 줄 아시는데요. 할 줄 안다고요? 예. 예, 예. 와, 지금 남순님이 근데 거리를 잘 잡고 있어서. 오, 진짜 야. 예. 자, 훅을 예, 한번 휴대를 받았지만은 네, 잽 좋고 거리감 자. 좋고 예. 자, 여기서 지금 우와, 뭐야? 아, 거리 아, 김민규는 살짝 한 번도 예.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세가 오, 야, 자세가 야, 시작했어요? 좋아요, 자세가 좋습니다, 예. 보내죠. 저 정도면 배운 사람 같은데 아, 배웠다고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잽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저 뭔가 긴장감이 장난 펀치는 줘봤지 예. 않는데 긴장감이 있어요. 계속 수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훅 라이트 훅이 살짝 걸쳤어요. 자.
자, 어, 또 한 번 걸치고. 예, 다시 또 봐야죠. 또 거리감 봐야죠. 거리감. 자. 자, 김민규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지금. 네, 김민규님 같은 경우는 잽을 좀 살려줘야 돼. 리치가 길기 때문에 잽을 계속 안 맞더라도 툭툭 그렇죠, 저렇게. 오. 자, 예, 살짝 좀 슬리, 네, 미끄러졌었고. 자, 자, 예, 지금 남수님이 지금 힘이 좀 들어갔어요. 일단은 2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2분이 지금 뭐 그 올라가면은 2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올라가면요 지금 2분이 한 20분으로 느껴지고. 맞습니다. 예. 자, 서로 뭔가 탄체전 하듯이 자, 뭔가 압박 붙이는 쪽 김민용인 것 같아요. 자. 오, 주고받았어요. 예. 어, 지금 오? 같이 맞았어요, 같이. 하지만 리치가 긴 김민규님이 조금 더 유일하게 맞고 때렸고. 우와. 자, 들어가. 오. 예. 자, 지금 체력이 올라. 지금 호흡이 이제 확 찼죠. 자, 두 선수 모두 자 15초 남았습니다. 아, 훅 좋았어요. 훅 좋았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근데 김민규님이 지금 잘 보면서 지금 계속 때리고 있는데. 와. 뭔가 좀 뛰는 쪽이 뭔가 도망가는 쪽이 체력이 더 빨리지 않나요? 아, 당연합니다. 와. 예, 맞습니다. 예. 자, 1라운드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뭔가 어디 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니까 2라운드가 예.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 네. 그 남수님이 지금 계속 어떤 노련하게 거리 재면서 이렇게 네. 공격을 하나씩 했는데 김민규님이 또 잽을 계속 체력 안배하면서 잽을 계속 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2라운드 때 김민규님이 만약 압박을 하면 네. 남순 씨가 좀 불리해질 수가 있어요. 아, 예. 지금 남순 씨는 체력이 좀 많이 빨린 상태다. 예예예. 그렇죠. 뭔가 김민규 씨는 예. 탐색을 하면서 맞습니다. 뭔가 2라운드에 체력 안배를 하는 느낌? 예예.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자, 남순님이 여기서 이제 이 승리를 가져가려면. 네. 어, 투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예. 투지를 보여줘야 된다. 예예. 지금. 자. 어떤 동작이 큰 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몸에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지금 김민규님이 어떻게 경기를 풀지. 네, 잽잽 주다가 지금 뭔가 확신에 찬 눈빛으로 지금 고개를 끄덕였는데 지금 뭐. 자, 2라운드 자, 이제 시작해야 되고요. 2라운드. 자, 여기서 만약에 김민규님이 원투가 나간다 그럼 인정합니다. 원투가 네, 나간다. 예, 원투가 나간다. 오. 자, 2라운드 시작되네요. 오, 기대됩니다. 자, 파이트!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데, 자. 자, 뭔가 계속 압박하고 있어, 김민규 씨가. 네, 오, 그렇죠. 자, 압박! 예. 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큰 성과는 없지만. 들어가서. 예, 김민규. 자, 들어가서. 자,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죠. 원투를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잘 피하고 있죠. 지금. 아, 지금 김민규님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 남수님이 또 잘하고 있어요, 또. 와, 잘하고 있다, 서로가. 예, 근데 뭔가 남순 씨가 저돌 쪽으로 좀 해줘야 점수를 좀 많이 따지 그렇죠. 않나요? 예, 지금 점수는 제가 봤을 때 비슷합니다. 지금 1분 3초 남은 상황인데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또 이제 33살이거든요. 예. 예. 나이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오, 죽어났어, 저 김민규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자, 이제는 체력전으로 가야지, 이제는 체력전입니다. 자, 예, 이제는 체력전이에요, 이제는 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잴 재면 안 됩니다. 재면 안 된다. 예, 이제 1분 땡 하면 이제 들어가야 돼요. 무대포로 들어가야 된다. 네. 자, 와, 남준 시작하고. 오, 자, 이제 세게 세게 들어가는. 자, 왼쪽 스트레이트를 계속 꽂고 있는 김민규. 공격하면 내쪽으로 와야지. 자, 지금 와, 잽이 좋아요. 김민규 잽이 좋아요, 지금. 와. 아, 예. 자, 남순님이 지금 조금 폐색이 좀 생기고 있어요. 폐색이 예. 좀 짙어지고 있어요, 지금. 거리감이 안 잡히고 자 네. 계속 맞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그로기 상태에 오지 않았나. 지금 살짝 예. 거리가 안 잡히고 지금 힘은 체력은 예. 빠진 상태에서 자 30초가 남았는데 뭔가 저런 쪽이 다운을 줬네요. 다운 예 그렇죠. 어떤 뭐 공격성이 안 보였기 때문에 네네. 아, 이 마지막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공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훅이 좋으니까 남순이 훅이 좋으니까 예, 체력이 빠졌어도 한 번 정도 보여주십시오. 예. 자, 10초 정도 남은 상황. 자, 지금 야. 자, 남순님이 지금 체력이 다 빠졌습니다. 첫 1라운드에 너무 큰 공격을 많이 해서 많이 맞습니다. 또 자, 오, 그냥 들어가야 들어. 오, 자빠졌는데 이거 다운 아닐까요? 다운까지는 아니고. 아. 예, 좀. 자, 지금 예. 이제 예, 남순님이 2분이 1라운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거는 근데 좀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예, 지금 남순님이 예. 다운도 좀 뺏기게 됐고 일단 결정적으로 그 훅 공격을 많이 했는데 데미지를 주지를 못했어요.
김민규님한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체력은 많이 빠졌고, 근데 또 김민규님이 또 잽을 많이 줬어요. 잽을 아주 거리를 리치가 긴 상태, 긴 리치를 이용해서 네네. 잽을 아주 정확히 줬습니다. 그래서 남순님이 할 게 별로 없었죠. 야, 근데 네. 나는 좀 놀라워요. 나 김민규 씨가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뭔가 자세 같은 게 뭔가 복싱을 좀 한 번이나마 좀 해본 듯한. 맞습니다. 아마도 듯한. 예, 네. 제가 경기하는 거를 많이. 보지 않았나? 아 본인 경기를? 예예 예, 제가 아. 제가 하는 스타일과 좀 흡사하네요. 뭔가 이제 명현만 씨 그 복싱하는 거 보면 좀 배울 수가 있나요? 유튜브로 아, 보시면? 그렇죠 아무래도 아. 저를 좋아한다는 사람이면은 아. 잽 주고 공격 거리 주고 역시 우리 명현만님 예. 자 그렇죠 아, 이겼지 승입니다. 자 이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2대 이렇게 되면 2대2까지 자 이제 마지막 경기로. 좋습니다.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혹시 네. 그래도 전문적인 좀 그래도 격투기 지식이 있는 킹기훈 씨와 예. 비글즈 쪽에서는 그래도 좀 차현 씨를 좀 앉히는 게 어떨까요? 우리 마지막 킹기훈이 불렀어요. 그러면 킹기훈 씨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형이 좀 해줘 마지막 라운드. 기훈아. 자, 저희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트형 가능한가요? 사실 코트형 말 맞네. 자기가 발려가지고 코트형이 아가리 터는 게. 형이 좀 그래도 오늘 한 거 없으니까 하래. 어디야? 형이 한 거 없으니까 오늘. 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거 제가 아 킹우 씨가 오른쪽 가주세요. 아 예예. 예. 자 왼쪽 가주세요. 아 예예. 예. 난 쉰다 그러면. 형 좀 쉬고 있어. 예, 예. 형이 좀 해달래요. 그럼 오늘 한 거 없잖아요. 뭐. 마지막 전 이제 이거는. 아. 스타일 좀 주세요. 스타일 좀. 스타일 좀. 아, 안녕하십니까? 아, 그팀 예, 좀 많이 봤습니다. 예. 아, 승자 인터. 아, 승자 인터. 승자 인터. 승자 인터. 승자 인터. 승자 인터. 안녕하십니까? 아, 민규 씨. 네. 아니, 배우 한 달 배운 거 맞나요? 아, 진짜 한 달 하고 제가 딱 스파링을 떴는데 아, 더는 배울 게 없다. 아, 더는 배울 게 없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잽을 딱 칠 줄 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쪼는 것도 별로 없이 보고 계속 이제 하더라고요. 아, 이게 쪼는 게 없었던 이유가 예, 예. 남순 씨가 뭐 거의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예. 물주먹입니다. 물주먹. 아, 개싼 물주먹. 맞습니다. 약간 아, 정말 온도 한 18도? 이런 말씀드리지 뭐하지만 예, 비글즈 참. 아니 남풍기에다가 저는 이제 콩벌레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 좀 아쉬운 게 좀 많은데 아 이제 잘 싸우셨네요. 아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리치발로 이기지 않았나. 리치발. 사이 좀 길어서. 온전한 실력발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 역시, 제가 봤거든요. 역시 잘 보시네요. 예. 굉장히 후련해요. 왜냐하면 남순 씨는 저랑 맞짱 꾸자고 있었거든요. 아... 민규 씨가 대신 패줘가지고 아... 어우 속이 후련합니다. 근데 아까 저 올라가서 들었는데 네네. 명현만 선수가 예. 네. 자신의 유튜브를 보고 또 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오, 아 이게 명현만 스파링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 보면서 솔직히 말하면 네.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못 따라한다. 너무 힘이 너무 세다 했는데 다행히 먹혔네요. 아... 아우 감사합니다. 아 뭐, 아닙니다. 예, 예, 아우 진짜였네. 예. 뭐 또 좀 아쉬웠던 점 같은 건 없나요? 아쉬웠던 점은 솔직히 네네. 딱 마지막 제가 한 경기밖에 안 뛰지 않습니까? 예예. 예. 이럴 거면 그냥 비글즈랑 1대 5 할 걸. 이런 생각이 딱. 너랑 생각 똑같다. 2대 5 할 걸. 이제 2대 5 할 걸. 아 거짓말 죄송. 아 아니야. 고생했습니다. 아 고생 맞아. 아 팀은 너무 잘하셨어요. 예. 아 그럼 이제 또 패자 인터뷰도 해야 되나요? 아 패자 인터뷰는 남순 씨가 지금 누워 있어가지고 아 그러기 예. 상태. 예. 남순 씨. 남순 씨. 잠깐 그래도 패자 인터뷰 한번 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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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규 씨 고생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뒤에 뵙겠습니다. 굉장히 치열했네요. 그래도 아, 열심히 하더라고요 남순이. 잘하네. 예. 예. 남순 씨. 남순 씨.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 고생했어. 진짜. 고생했습니다. 소감이 어때요? 여기 잘 끝난 것 같아요. 아,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어떤 거요? 남풍기요. 남풍기 이렇게 해서 저는 콩벌레고요. 네. 예. 콩벌레, 남풍기 뭐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경기 그래도 좀 수장 대결이라서 네. 예, 좀 철구한테도 응원 해 줘야 될 것 같고 네. 이 민규한테 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체력이요. 체력. 체력. 체력이 많이 안 좋아졌다. 네. 아. 민규 저다가도 잘하던가요? 해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 체력도 없이 정신없이 싸워서. 네. 정신없이 싸워 가지고. 아, 근데 제가 남순 씨 근데 보니까 7대 네. 계속 이게 땅을 보고 치던데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코를 맞기 싫어서. 살짝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리모델링이 들어갈까 봐. 예. 네. 코를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 얼마짜리 얼굴입니까? 기훈 씨, 뭐 기훈 씨나 저 같은 경우야. 저희는 뭐 자유미남이니까. 좀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저서 아쉽죠. 근데 남수 씨가 저번에 저랑 못 붙자고 했잖아요. 예. 언제 요즘부터요?
기회 되면. 아, 근데 사실 남순 씨가 지금 이제 그 패 이제 좀 원래는 많이 이겼었는데 네. 이제 지는 거에도 좀 익숙해질 때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뭐 시조새랑도 그렇고 짝꾸랑도 그렇고. 3연패인가요 그러면? 3연패요. 네. 아, 왜 이렇게 연패를 하시는지. 아니 사람 매기는 거야 당신? 아무래도 뭐 체력이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좀 방송 준비하고 하느라. 네. 예. 그래도 투지랑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라이트 한번 보고. 아 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저희는 뭐 앉아 있으면 되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아 남순님이 남순님이 이제 경기는 졌지만은 아 저렇게 이제 패배함으로써 또 이렇게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네. 3연패째인데 괜찮을까요? 아 세 번 졌어요? 예. 네. 3연속. 아 네 번째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오 하이라이트. 저희의 좀 경기를 보잖아요. 네. 생각보다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아 높습니다. 생각보다. 아, 일반인치고 높은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네. 일반 분들은 제가 저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지만은 인천 연수구 동촌 등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좀 네. 자세하게. 그런데 일반 분들이 이렇게 스파링을 하면 네네. 사실 2분 한 번 정도, 2분 1라운드 정도는 버텨도 2라운드를 못 버텨요 사실. 2라운드까지 간다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 저희 일반인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도 운동을 좀 배우신 게 티가 나요. 예. 다른 분들도 그렇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김기훈 씨 같은 경우는 네. 좀 이제 사기급이죠. 왜냐면 저도 근대 네. 10대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집대지 멧돼지. 멧돼지 스타일이라서.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러면 저기 뭐 명현만 님께서 최근에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렸던 것 중에서 예, 예. 또 최근에 빵 터뜨린 이제 그 고등학생 아, 예. 그 예. 친구는 진짜 일진이었나요? 아, 예, 맞습니다. 이제 어릴 때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보던 네네. 친구인데. 네. 예, 이제 그러면은 그 친구랑 저랑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친구랑 네. 저기 예, 저 그, 예. 싸우면 네. 싸우면은 뭐 아까 김기훈 님처럼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고등학생한테도 예, 예. 그래도 예. 운동을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응? 싸움도 좀 이렇게 있어 갖고 네네 네. 공항에 있는데 만약에 명현만 선수와 저와 이제 스파링을 하면 저를 몇 초 안에 끝내실 수 있나요? 아, 최근에 뭐 홍구 씨랑도 한번 했었기 예. 때문에 예. 아, 그 홍구 씨랑 해 보셨고. 네. 아니요. 이거 명현만 님께서 아, 예. 네. 아, 제가 아, 그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예, 예. 글쎄요. 뭐 좀 마음 먹으면 한 2초 정도. 예. 2초. 그래도 10초는 제가 버티죠. 아, 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재미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글쎄요. 제 소신껏 말하면 사실 딱 경기하면 예, 그래 네. 5초 정도는 제가 5초 아, 5초 정도 5초 룰로 네, 2초는 왜냐면 사실 뭐 이거 해봐도 네. 진행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장면을 따가지고 아니 두 분께서 다 유튜브 스타시잖아요. 저는 5초만 버티면 이기는 걸로 네 그렇죠. 5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내가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체육관으로 찾아가시는 거 어때요 김기훈 씨? 예 언젠가 뭐 7년 뒤에 많이 새학기 지셨을 때 네네 아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지금 2대2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지금 동네팀이라서 둘 다 야, 예.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아, 네네. 그렇네요. 감스 씨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시죠. 예. 잠깐 보세요. 네. 감스 씨. 소감이 어때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아, 저 솔직히 많이 긴장되고 예. 몇 명 보죠? 지금 17만 6,800명입니다. 18만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최선을 다하겠다. 네. 예. 아, 긴장한 모습부터.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아, 긴장하셨네요. 긴장 많이 하셨네요.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철구 씨랑 같이 차를 네. 타고 왔거든요. 네. 차 안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네. 철구가 아, 떨린다 형, 떨린다. 담배를 줄 담배를 피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뭐 야, 뭐가 그렇게 떨리냐? 네. 나는 그냥 뭐 포기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네. 왜 이렇게 떠냐? 그랬더니 스트가 좀 생각보다 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면서 차 안에서도 감스트 그 스파링 영상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예, 전략 분석을 한다는 얘긴데.
하지만 또 철구님이 또 제가 아까 계속 뭐 얘기를 하는데 무에타이 이제 어떤 유단자다. 네. 아니 무에타이 경험이 많다고 자꾸 이제 말씀하셔 갖고 본인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무에타이 뭐 가터벨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복싱을 저한테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말씀 그 친구가 이제 방송만 켜지면 이제 거의 뭐 타이슨이에요. 예. 타이슨 언제 배우고 싶다고 말을 했나요? 뭐 언제든지 뭐 같은 인천 동네가 비슷하니까. 아, 예, 그렇죠. 그 이런 거네요. 밥 한번 먹어요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이제 끝나면 이제 뭐 안녕하세요 하고 끝나는. 예. 딱 하기 말아. 네네네. 아, 네, 네 보시죠. 야, 여러분들 하이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가 아주 그냥 불을 지켜서 너무 명경기였습니다. 아, 명경기였다. 최현님의 또 어떤 투구가 너무 좋네. 지금 계속 숙이긴 하는데, 거기서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숙이면서. 너무 숙이면서 안 맞잖아요. 예, 그런 게 있죠. 박사님이 계속 때려서 다운을 얻었지만, 1라운드에. 하지만 정타를 또 많이 창문으로 때려서 지금 보는 거지. 근데 저 정도는 교육을 잘 써먹네. 제가 그 태현 씨가 이제 그 훈련을 봤거든요. 교육을 그냥 다 써먹네. 태현 씨 같은 경우는 빨라요. 좀 복싱이나 그런 걸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면 실력이 훨씬 더 많이 늘 것 같아요. 지금 라이팅 스페이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배운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꽂아놨는데. 깜짝 놀랐어 같아요. 아, 그래 보니까. 아, 매니저가 지금. 방금 이렇게 양국 발탄을. 보여줬을 때 그림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체력 소모가 좀 있고 에너지는 좀 없고 실속은 없는 그런 건 지금 있어요. 지금 하고 지금 누가 이겼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경기였는데 후지가 두 분의 반주였고 아 이기가 2등 2라운드 자체 이렇게 버틴다는 자체가 아 대단해요 정말로. 네. 정말로 그 이제 시청자분들이 워낙 많으시지만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갔을 때 공기도 좀 다르고 그 1초 1초가 아시겠지만 이게 당연히 이게 2분이 엄청 긴 시간이고 시간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근데 이게 두 번이나 2라운드나 간다는 거는 아 이 자체가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저희야 뭐 프로 선수는 뭐 이게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네. 대단합니다 예. 이제 말씀드린 순간 이제 슬슬 준비가 다 끝나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자, 지금 다 글러브 착용하고 있습니다. 강크루 대 비글즈 네, 수장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예측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저는 감스트가 이긴다고 봅니다. 본인 팀이 비글즈인데 왜 감스트 씨가? 마음만은 뭐 철구 씨가 이겼으면 좋겠죠. 예, 예. 좋겠으나 아무래도 좀 이제 그 피지컬이나 뭐 이런 좀 기량이라든지 이런데 감스트 씨가 좀 잘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아까 또 연습하는 거 보니까 주먹이 좀 잽싸요. 네. 둘러 지금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얼굴이. 맞아요. 지금 이제. 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 저는 사실 이제 좀 철구 씨가 좀 이게 좀 유리하다고 보는 게 서로 싸우는 스타일이 감스트 씨는 이제 뒤로 빼면서 싸우는 스타일이고 네네. 철구 씨는 앞으로 돌진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철구 씨 몸을 좀 건지는 않나. 스타일인데. 근데 제가 봐도 경기를 네. 좀 철구님이 만약에 유리하게 풀려면 네. 정말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예. 코트님 말대로 감스트님이 어쨌든 리치도 길고 예. 그렇죠. 예, 피지컬이 그렇죠. 부분에서 예,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잽을 봐도 준비를 했네요. 예. 네. 신근호 선수에게 지금 공격을 하는데 속성으로 이렇게 좀 감스트 씨가 이렇게 체육관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뭐 스파링도 뜨고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스파링 네. 자체가 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네. 또 철구 씨는 이제 얼마 전에 또 권하솔 선수와 함께 이렇게 네. 또 스파링 했었는데 아. 그냥 뭐 로우킥? 네, 로우킥 한 3대 정도 맞고 그냥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아. 네. 큰 도움은 안 됐으나, 예. 선수랑 또 다르니까. 그렇죠. 아, 근데 최고 씨 굉장히 긴장인데 저 저런 모습 처음 봅니다. 엄청 떨더라고요. 네. 예. 근데 아니, 볼이 왜 이렇게 빵빵하지? 아, 지금 마우스피스 때문에. 네, 마우스피스를 꼈죠. 네.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당연한 거죠. 뭐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 아니 둘 다 지금 긴장한 척하면서 시청자 늘리려는 속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둘 다 이제 방송 천재이기 예,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속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18명 아 100명 남았는데 어 18만 됐습니다. 18만 돌파했습니다. 18만. 전국에 그래도 18만 분께서 보세요 보세요 저 기다렸습니다. 18만. 오 왜 시석 제가 하고 있네요. 절구 씨. 뭐 어디가 안 좋은가 왜?
지금 철구님은 속마음으로 이거 같아요. 지금 아 그냥 집에 갈까 말까 약간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얼굴 저 친구가 좀 굉장히 또 그 연기자라서 예 그렇죠. 얼굴은 좀 긴장한 거겠지만 이제 저희끼리 얘기할 때 18만 명 찍었다는 얘기에 속이 엄청 네 기쁠 거예요. 네. 지금 또 심호흡하고 있습니다. 18만 명 또 들으면 더 긴장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야, 지금 저 글러브 끼는 순간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네. 지금 사실 근데 또 신성한 체육관에 저렇게 물을 이렇게 가글 하고 뱉는 과정에서 네. 예, 저렇게 좀 땅바닥에 흘리거나 네. 예, 저런 모습 보면 상당히 좀 덜 떨어져 보인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옛날에 예. 비글즈 했었으면 제가 저거 닦았죠, 사실. 밀대도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아, 김윤 씨 잘 돼서 다행이에요. 예, 저거 예, 예. 닦았죠. 야, 근데 지금 감스님 지금 원투하는 거 보니까 네. 느낌 있나요? 예사롭지 않죠? 예, 예사롭지 네. 않아요. 느낌이 진짜로 예. 철구님이 지금 뭐 철구 씨가 지금 약간 곁눈질로 지금 감스트가 주먹 내지는 거 보고 제대로 못 긴장했어요 지금 사실. 쓱쓱 보고 있네요. 오, 긴장을 진짜 많이 했네. 예, 진짜 긴장하더라고요. 네. 아, 근데 감스트 씨 얼굴 딱 보니까 긴장했네요. 눈빛 자체가 네. 굉장히 불안해 예. 보입니다. 긴장하셨네요. 1라운드가 아무래도 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두 싸움은 둘 다 뭐 체력적으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경기보다 치열할 것 네. 같습니다. 뭐 실력도 둘 다 완전 비슷한 것 같고 지금 감스님 눈빛을 보니까 정말 긴장하셨고 네. 또 그 안에 또 엄청 그 진정성 있게 경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표정이에요 저기. 네네. 네. 철구님도 지금 파이팅! 말씀드리는 건 철구님은 사실 여기서 이기시려면 정말 공격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 안배하기도 힘들고 저도 궁금합니다 진짜로. 근데 둘 다 굉장히 초반에는 굉장히 저돌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게 되면은 네. 좀 아무래도 둘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간 조리돌림감이에요. 인생의 박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평생 놀림감.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훈 씨랑 붙은 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도 긴장됩니다. 아, 자 정말 긴장되는 순간 여러분들. 감스트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라운드 원치 안 써. 근데 저기 지금 링 위에 레드불에서 스폰 받은 건 아니죠? 그냥 있는 거죠? 네네. 아, 레드불은 지금 제 체육관 이름입니다. 아, 레드불. 꼭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야 긴장되는데요, 지금. 예, 철구님의 철구님 보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아 프로페셔널합니까? 좀 재미있고 항상 그래도 저희 네네. 일반 대중분들이 봤을 대중 입장에 봤을 때는 네. 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느낌이라서 기대가 되는 매치입니다. 자, 시작했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서로 자 지금 예. 서로 3점 내보는데요. 거리를 벌려본 감스트 네 붙어봅니다. 아 좋네요. 자 오 감스님 아주 좋아요. 움직임 좋습니다. 잽싼 예. 움직임 철구. 자 두 분 다 지금 기세 기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과 다르게. 둘 다 막 들어가지 않네요. 아, 감스님이 지금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있어요. 감스트 인앤 아웃 좋습니다. 아, 예. 들어갔다 빠지고 철구님도 또 반면 좋아요. 들어갔다 빠지고 들어갔다 빠지고 속임수를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예. 굉장히 탐색점 여기서 돕니다. 선제 공격이 누가 될지가 선제 공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한 방 시작. 철구님이 한 방 들어갔고요. 또 빠지고 아웃바이트로 나오면서 자 감스트님이 짧게 주먹을 뻗고 있는데요. 아 지금 잠깐 몇 초 사이에 공방전이 엄청났습니다. 둘 다 배워서 그런지 옛날 스파링할 때랑 달라요. 아 전 두 분 처음 봤는데 네.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배우신 많이 준비한 티가 나는데. 네. 감스님 좋아요. 네. 그렇죠. 조금은 투박한 듯하면서 들어가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주먹을 휘두르고 계시고. 네. 하지만 철근이 잘 피했어요. 자 오른손. 자 오른손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자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유익한 한 장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감스님 차. 철구수 보면 상대방 품 안에 들어가서 네네. 크게 이제 훅 날리고 하는 거 좋네요. 저게 사실 전략이었거든요. 아, 철구수 전략. 1라운드 때 좀 체력을 좀 빼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철구님의 체력이 조금 빠져요. 조금 체력이. 네. 감수 너무 크게 휘두르려고. 네. 뒷수리 개 너무 뒤. 감스님 원투원투를 지금 던졌는데. 아 좋습니다.
오히려 체력이 더 빠지고 있는 철구 선수. 감스트님 지금 패스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철구님이. 자, 하지만 아직 지금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굉장히 치열해요. 자, 자 5초 남았고 거리 잽니다. 거리 잽니다. 잽에서 거리 재고. 좁혀들하고 있는 감스트. 자, 1라운드. 아, 1라운드 종료. 아, 1라운드. 순식간에 지나가는 1라운드가. 1라운드 지금 어떻게 보셨나요? 감스트님이 지금 이제 네네. 전략이 정확해요. 원 지금 이제 리치가 길기 때문에 네네. 사금사금 잽잽 들어가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들어갔었고 네. 철구님이 잘 받아쳤습니다. 아, 잘 받아쳤는데 진짜. 받아치는 과정에서 철구님이 힘을 많이 뺐어요. 네. 체력적으로도 아무래도 좀... 철구가 굉장히 팔이 못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철구님이 보여줘야죠. 이게 좀 철구씨가 흡연을 느끼시는 게 많이 하는 편인데 감수 씨는 흡연을 하나요? 흡연 안 합니다. 안 하죠? 굉장히 예. 짜증납니다. 저 흡연 저만 흡연하거든요. 네. 아, 그렇군. 그런가요? 감수로 해서 저만 흡연합니다. 흡연의 여부가 좀 이렇게 좀 그 비량에 아무래도 있습니다. 영향을 좀 주는 거죠? 예, 예. 네. 흡연하게 되면 어쨌든 몸 컨디션이 아...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 흡연이 그 상관이 있구나. 예, 어느 정도 저는 흡연했는데 코트도 흡연했는데 아, 저기 뭐 흡연이 저도 흡연합니다. 아, 아, 예, 예, 예. 아, 둘 다 흡연인가 보네. 네네네네. 자 두 번째 자, 라운드. 지금 이제 2라운드.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최고수가 체력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와, 좀 많이 좀 지쳐하는 모습이 좀 보이네요. 자, 그런데 1라운드가 이렇게 네네. 체력이 많이 빠졌는데 네. 1라운드가 좀 지나고 2라운드가 또 진행이 되면은 또 체력이 확 올라올 수가 있어요. 아, 몸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그때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경기를 이기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감세드 씨 초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에. 예, 눈이 약간 예. 지금 생각이 지금 예 지금 뭐, 2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2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자 이제는 날려보는데요. 예, 2라운드에서 경기 어, 결과 나오죠. 철구. 철구. 철구님이 어 오른손 크게 휘둘렀고요. 이건 막혔는데 좀 막혔죠. 자, 한 번 더 휘둘라고 하는데 아 감스님이 지금 잘 보고 있어. 자, 서로 공. 야 지금 교차의 크로스 라이트 스트릿 크로스 나왔고요. 자 클린치 상태 더티 복싱까지. 오 좋아요. 크게 한번 기대했습니다. 오 맞았습니다. 자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어요. 자 또 빠져. 자 페이크 오 페이크까지 주시네요. 지금 자 감스트링이 지금 어 또 들어가고 있고요. 크게 아 지금 좋습니다. 지금 의외의 모습 보여주겠어요 지금. 아 불붙었습니다. 자 지금 힘을 많이 뺐지만 자 이때 또 자 들어가줘야죠. 예. 자 감스님 또 왼손잡이로 예. 오른손 욱이 들어오니까 왼손으로 바꿔서 지금 어, 앞손을 지금 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또 들어가고 자 오 자 감스 어 자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최고 힘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자 자 이때 주먹을 많이 뻗어주는 사람 유리하죠 일단은. 정말 굉장히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네, 감튼 좀 정확하게 좀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신중하게 하는 게 보이는데 네. 사실은 저게 지금은 필요하진 않습니다. 지금은 아, 그렇죠. 본능적으로 해줘야 돼요. 예. 네. 정말 자기가 어릴 때 어, 정말 힘들었던 뭐 그런 기억이라도 떠올려갖고 아, 투지를 불태워야 한다? 그렇죠. 예. 네. 자기를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갖고 10만 남았습니다! 그렇죠. 자, 저렇게 아, 투지! 자, 모든 걸 쏟아내야 돼요. 조금 내야죠! 자, 또 투 들어갔어요. 오, 자, 나이트 스트레이트 들어갔고요. 자, 지금 아, 지금 힘은 많이 빠졌는데도 이기한 그 어떤 투지. 뭔가 지금 흔들려 됩니다. 자, 계속. 야, 지금 체력이 완전 다 반응났습니다. 예, 힘이 다 빠졌어요.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 둘이 지금 약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아, 감스님이 그 전략을 잘 갖고 왔네요. 지금 거리를 두면서 예. 어, 신중하게 보다가 이제 압박을 했을 때 정확히 꽂는 스타일로 네, 유효타를 좀 예, 만들어내려는. 예. 그런데 또 철구님이 네. 그걸 또 어떤 투지로 계속 몰아붙이면서 네. 또 깨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진흙탕 싸움도 좀 나오긴 했는데. 네네. 와, 근데 이게 결과가 이게 너무 어려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예. 아. 마지막 라운드 한 20초 당겼을 때. 둘 다 혼자 물속에서 싸우듯이 맞아요 예, 허우적거리면서 예. 그만큼 이제 체력을 짜내면서 예. 여러분들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모든... 약간 감스트의 표정에서 광기가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사실 저런 표정은 사실 나오기 힘든 어, 표정 아니겠습니까? 아, 예, 네. 진짜 처음 봤어요. 아, 광기가 예. 보여요. 감스트의 눈동자에서 네. 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죠 감스트? 예, 무언가를 노려보고 있는데 아, 네. 감스트님이 아. 준비를 많이 했네요. 네네. 그에 비해 지금
철구 선수. 네. 아, 자, 이 결과 일단은 지금 이게 결과가 심판들이 결과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힘으로 네. 지금 박빙이라서. 계속 지금 아 지금 이 정도면 사실 연장전 예.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아, 연장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예, 우열을 가리기 힘들기 물론, 때문에 예, 뭐 심판이 뭐 결정하는 거지만은 네. 아 이거는. 아 실시간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 글쎄요 지금 계속 지금 서로 이제 얘기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예. 어 연장 쪽으로 기울는 것 같습니다. 연장전에 예.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아 과연 두 선수 가 연장전을 버틸 수 있을 체력이 있을까? 야 이게 3라운드면요 지금 2분 1라운드는 일반 분들이 좀 버틸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라운드는 네네. 어느 정도 투지있고 운동을 한 분이면 힘들게 버팁니다. 네. 하지만 3라운드는요. 지금 완전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정신력, 자존심 싸움 그렇죠. 거의 진짜. 예, 정신력. 네, 알겠습니다. 네, 연장전 아,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몇 명이죠? 지금 184,839명입니다. 아. 짜스. 짜스. 야, 강승이. 연장전은 1분입니다, 1분. 한답니다, 여러분들. 1분. 예. 야, 1분이면 진짜로 네. 짧은 시간 길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모든 걸 쏟아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선수에게는 좀... 굉장히 영웅 같은 네. 1분이지 않을까? 3라운드 라운드가 준비 중이에요. 라운드가. 자, 3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아, 맞습니다. 킹균님 말대로 지금 이게 영혼의 1분입니다, 지금. 야, 지금 영웅 모든 같은 걸 쏟아야죠. 1분. 이때. 그렇죠. 영웅까지 지금 쏟아내야 되는 1분. 사실 저 상황이면은 탈진으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힘이 되게 필요합니다 지금. 자 지금 철구님 같은 경우는 또 지쳐 있는 철구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네, 지금 따님이 있을 텐데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시합할 때 아. 3라운드쯤 되면요. 네네. 아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족 생각을 좀 하면. 아. 그 영화 중에서도 클레멘타인이라는 영화 보면 마지막에 아빠 네. 힘내하면서 딸이 소리 지르거든요. 네. 그것처럼 철구도 지금 이제 부모된 입장으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지를 붙여야 돼요. 아, 가족을 진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네. 예.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지만은 네. 지금 스타일상 철구님이 더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감스님은 리치가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네. 거리를 두고 지금 몸에 전력은 다 안 썼어요. 어떤 그 큰 공격은 없었기 때문에 네. 예리하게 공격을 했죠. 근데 철구님은 그냥 막 휘둘렀거든요. 아, 네, 체력이 다 빠진 상태인데. VCR 보면 지금 철구 씨가 지금 거의 뭐 아사 직전이거든요. 네. 자, 어, 너무 지쳐 있는데 뭐 연장전에서 네. 포기하게 된다면 사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 아, 사실 네, 포기하게 되면 네. 할 수 있다고 TKO로 나고 있는데 예, 예. 네. 할 수 있다고 네. 할 수 있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뭐 저는 쓰러져서 땅바닥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방송을 보고 있군요. 아, 저기, 시청자를 보고 있습니다. 씨, 저 종아리 이 상황에서도 힘든 척 땅바닥을 보는 줄 알았는데 네네. 시청자 예? 알람 하나 보내주세요. 알림 한 번 달라. 알림 캄스 철구 드디어 연장전. 아, 알림 한 번 내. 매니저가 제가 못 보냈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죠? 끝까지 한번 쥐어 짜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예, 자 요청이 둘 다 그냥 방송에 미쳐 있습니다. 미쳐 있어. 네, 알림 한 번씩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약간 지금 19만 간당간당하거든요. 제가 보기 둘 다 잼 내려면서 지금 이 잼으로 시청자 몇 명 더 찼어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시청자 수를 그렇죠. 저 두 번째 땅바닥 보고 있습니다. 예, 정말 미쳐야만 하거든요. 지금 힘든 거 반 어떤 뭐 프로페셔널함이 좀 들어가 있는. 아 지금 철구 씨 썸네일 각을 잡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의심이 좀 드는데요. 네. 제목 한번 예상해 볼까요? 감스터한테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근데 힘들긴 한가 봅니다. 지금 마우스 네네. 뭐야? 마우스 패드라고 하는 게 좀 뭐죠? 마우스피스. 아 마우스피스 네. 죄송합니다. 마우스피스도 좀 마우스피스가 좀 나와 있는데. 어? 저 마우스피스는. 어? 아 아이고. 저... 자. 아. 자 근데 철구님. 야 저 비글지 측에서 수건을 던졌습니다. 체력. 엔진이 다 됐어요. 아무래도... 기름이 다 됐어요. 잊고 말았다 네, 이거죠. 네, 네. 아, 어떻게 이거...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거였죠. 네. 수장전에서 역시 뭐 감스트 씨가 네. 아, 예. 아, 아, 좀 아쉽네요. 예,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 하지만 분명히 감스님이 예, 이겼습니다. 아~ 예. 하이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보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제가 보는데 19만 8천 명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맞아요, 아니, 맞아요. 지금 네. 생각하다가 네. 타산이 안 나온 거죠. 수지 타산이 안 나왔던 네. 거죠. 네. 오늘도 뜨거운 청춘 드라마 찍고 있습니다.
들어가려다가 많은 모습, 경기 좀 풀어봤거든요. 예. 거리를 잰다는 게 굉장히 불길했어요. 예, 최근에 봤던 페이크는 트로드 모습이 좀 보였어요. 방금 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트로드 들어갔고. 위에 다리부터 들어갔죠. 와, 저희는 감수성의 스트레스가 다 들어오고. 이들이 이게 좀 이때 정말 그냥 예 이때 그냥 전 온몸에 힘을 다 쏟았던 남자들이 근데 아우 감성이 스펙이 너무 좋았어요. 잘 보고 때렸고 체력 관리가 좀 잘 된 부분이죠. 네. 예. 자 이제 뭐 순서 인터뷰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들어오시고. 네. 마이크 잠깐만. 자, 여러분 승자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 일단 너무 기분 좋고. 네. 아, 기분 좋나요? 예. 네, 그리고 네. 시청자 얼마 찍었죠? 19만. 19만 넘었어요? 예. 20만 명은 예, 아깝게 못 찍었습니다. 아, 아깝다. 네. 아, 일단은 네. 이렇게 붙었는데 철구도 너무 세가지고. 예. 제가 좀 체력 낭 그 안배 전략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운 좋게 이긴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 많이 찍어서 저는 그게 가장 기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생각만 했나요? 아까 좀 중간에 1라운드 끝나 힘들었는데 예, 예. 몇 만이었는데 18만 8천이라 그래서 예. 야 짠해야겠다. 짠해야겠다. 아, 근데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잘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계속 보면서 이제 계속 이제 잽이랑 투를 날렸는데 전략이 원래 있었던 겁니까? 전략이 저 고노가 알려준 대로 했고 예, 그다음 어제 당신 거 어제 예, 예. 제가 봤거든요. 예. 근데 네가 그걸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 이거 무조건 보면서 해야 된다고. 예, 아, 그렇죠. 예. 끝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예. 인상적이었는데 그래도 뭐 좀 제대로 기량이 나온 것 같아서 좋은데 철구 씨가 지금 많이 들어누웠거든요 지금 사실. 예. 예. 뭐 잠깐 다가가서 어떤 얘기를 하던데 뭐 뭐라고 하셨나요? 할 얘기라든지 있습니까? 가서 야 그래도 야 18만 넘게 찍었다 이렇게 한다면 예. 고생했다. 근데 시청자 수 말고 쟤도 진짜 시청자 수 미친 게 뭔지 아세요? 이러고 있다가 18만 찍었다니까. 예. 진짜 힘들어 죽으려고 하다가 예. 그래도 이게 운 좋게 이긴 것 같고 일단 뭐 싸우는 걸 떠나서 예, 예. 이렇게 저희가 큰 컨텐츠를 통해서 좋은 방송을 보여준 거에 대한 저는 진짜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패자 인터뷰 지금 뭐 진행 가능할까요? 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메인 시간에 같이 방송 좀 합시다. 아, 네. 메인 시간에. 메인 시간에 같이 방송 좀 합시다. 뭐 철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예, 예 오케이. 자, 그럼 패자 인터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저희가 좀 저쪽으로 가는 저희가 게 가고 갈 수 있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네네. 저희가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씨 괜찮아요? 자, 철구 씨 지금 패자 인터뷰 왔습니다. 예. 직접 왔어요, 원래. 지금 눈이 완전히 예, 예. 풀렸는데 예. 철구 씨. 예. 네. 연장전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라운드 마지막에. 끝날 줄 알고 온 힘을 다해서 예. 다 했는데 예, 예.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연장이 나왔어? 발이 안 움직여. 발이 안 움직인다. 예. 발이 그만큼 힘들었던 얘기죠. 예. 예. 근데 그래도 그렇게 힘들어도 시청자 볼 그건 있네요. 네. 아, 누워서 계속 눈, 이렇게 폰을 이렇게 보는데 눈은 뜰 수 있잖아. 다리는 못 일어나도 아 다리랑 지금 팔은 안 움직여도 눈알은 풀러간다. 네. 네. 지금 좀 팬분들께 좀 약간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철박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2라운드 때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다 했는데 다 했는데 아니 뭐 술 마셨나요? 어디 지금 약간 어디 보고 있었어요? 다 했는데 연장 갈 줄은 몰랐어요. 연장 갈 줄 네. 몰랐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네. 네. 지금 채팅창에 72시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다행한 제가 말씀 정신을 너무... 잃는데요. 네. 지금 혹시 이렇게 잃는 척하면서 후방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철구 씨,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철구 씨, 철구 씨. 네네. 무슨 의문 있어요?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뭔가 더 이상 인터뷰를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 그 유언 잘 들었습니다. 잠깐, 그럼 저희가 뭐 마무리하나요? 아니 그래도 마무리는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빨리 일어나세요. 철구 씨 잠깐 예, 예. 일어나서 마지막까지는 그래도 예. 저희는 지치면 안 됩니다. 지금 16만 명 보고 있습니다. 철구 씨 일어나세요. 다리에 힘을 주십시오. 철구 씨 일어나세요. 네. 예. 이렇게 드릴까요?
네네. 저기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가시죠. 예. 괜찮으세요? 자, 잠깐 좀 이렇게 추스를 동안 라운드걸 두 분 좀 인터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좋습니다. 자, 라운드걸 두 분 한 번만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라운드걸 두 분만. 라운드걸님들. 네. 여기 이쪽으로 잠깐 와주실 수 있... 네. 아린님이랑. 예, 예? 옷을 벗고 가냐고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그럼 저희야 좋은데. 예, 그 예, 어, 예, 입고, 예, 예, 입고 와주시면 좋... 예, 편하게 아니고. 아, 편하게 오세요. 오세요. 예. 그대로 오셔도 돼요. 네, 그대로 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어휴. 네.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네. 이 두 분이 아니었다면 사실 좀 약간 칙칙했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네, 오늘 라운드 걸 해 보신 소감이 이제 아린 님부터. 아, 근데 시간이 너무 후딱후딱 너무 흥미진진해 가지고 네. 빨리 지나가 가지고 지금 네네. 정신이 없어요. 아니, 사실 뭐 의상을 이렇게 뭐 준비를 아, 아까 의상 준비하셨던 건가요? 네, 네, 네. 근데 아. 이제 또 다른 걸로 지금 갈아입었어요. 그래요. 저기 뭐 소리 배비님도 인터뷰. 아, 인터뷰. 소감 한 마디. 너무 재밌네요. 아, 그게 칙칙인가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라운드걸 한 소감. 아, 네. 라운드걸 한 소감. 예.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아, 이분이 휴방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입이 잘 안 튀었어요. 예, 단답형이군요. 네, 네, 네. 저 남자들의 뜨거운 혈통 보니까 네네. 좀 어땠습니까? 아, 그 제 마음에도 뜨 여유. 예예. 아, 그러면은 저기 사실 뭐 저 그. 어떤 팀을 응원했었나요, 아린 씨는? 저는 감크루 응원했었습니다. 감크루, 네. 그 중에서도 한 명 꼭 집자면? 김민교. 김민교. 그래요. 좋네요. 소리베베님은요? 저는 철구님 팀 응원했어요. 누구 응원했나요? 그 중에 그냥 전부 다. 아, 전부 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라운드걸 하면 원래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힘들죠. 지금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비싼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두 분 너무 수고해 주셨고, 네. 네,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아 마무리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다 같이 안 보이나요? 네, 예, 예, 지금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예, 예,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저희 집돼지 멧돼지 둘이 사실 좀 마무리하려니까 좀 부담이 네네네. 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예, 뭐, 저희 생각도 못했는데 예, 예.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예. 저희 뭐 예, 또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깨박이가 예. 너무 안 나왔다. 깨박이 나 자 깨박 씨, 깨박 씨 한번 와줄 수 있나요? 예, 우리 깨추. 예, 마지막으로 인터뷰. 예, 예. 깨박이. 뭐 사실 할 게 하는 게 없어서 인터뷰 할 게 없어. 좀 건방지게 들어오네요. 주머니 손을 넣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네. 아,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본 건 상관없이. 네. 저 여기 왜 부르는지 모르겠고 정말로 빠뜨리다. 아, 누가 불러서 온 건가? 아니면 응원하기 위해서 혼자 자의적으로 온 게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 성태 씨가 허리 디스크로 인해 네네.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오라고 네. 해서 여기 지금 마지막에 지금 짬 처리하는 것처럼 네, 네. 잠시 네. 30초 나온 게 저 1시간 40분 걸렸거든요, 오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사실 이런 경험을 예. 또 해봐야 예 깨박 씨가 또 그렇죠 네. 언제 이런 경험 해보겠습니까? 네 응원도 열심히 안 하던데 했어요? 졸았어요 조금 졸았는데 아 지금 끝머리가 좀 뭐 노닥거리고 있고 네, 그냥 음료수나 빨고 있고 막 그러던데 예 그래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그래요 그래요 네, 다음번에는 네. 제가 진짜 한번 현란한 주먹 솜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 없어요. 아 다음 없나요? 어쨌든 한번 누구를 붙으면 그때 실력 발휘 네.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성태 씨랑 만약에 오늘 붙었다. 박살낼 수 있었나요? 이 세상 사람 아니었죠. 바로 하늘나라 보냈죠. 네네. 아. 그래 다행이네 오늘 안 와서. 그래요. 진짜. 좀 아쉬웠는데. 네네. 어쨌건 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뭐 마무리를 좀 이제 짓도록 할까요? 네. 네. 고생했습니다. 예. 네네. 자 뭐 비글즈 대 강크루, 강크루 대 비글즈. 네 주먹이 운다. 오늘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좀 드려야 될 것 네. 같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시청해주셨는데 네 좀. 아쉬운 아 감스트 씨 네 마무리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나중에 이렇게 좋은 컨텐츠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마무리 하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스. 짜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